자, 수업 후에도 유튜브에 혹시 동작. 복습이 필요하면 들어가서 복습하시도록 하시고요. 대화가 선생님, 자연스럽도록, 예. 근데 언론, 그 외로운 안 돼요. Alone, 되는데, 예, 된다 합시다. 알겠습니다. 대화가 자연스럽도록 A, B, C, D를 바르게 배열한 것을 골라봅시다. 제일 먼저 뭐라 그랬을까? Are you interested in art? 저는 뭐 여기에 ing 형태로 뭘 넣고 싶어. 그렇죠? 그러면 are you interested in painting pictures? 이런 말을 넣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랬더니 뭐라 그랬을까? Sure, I'm really interested in painting pictures. 여기다 숫자를 이렇게 써놓는 게 좋죠. 그랬더니 Then이죠, 그렇죠? Then why don't we go to the art camp together? 제안하고 있죠. 같이 가는 게 어떻겠니? 뭐, shall we go to the art camp together? Let's go to the art camp together. How about going to the art camp together?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Sounds great.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몇 번이지 그러면? 오케이, 한 번이겠네요. 자, 계속해서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씁시다. 관심 묶기겠죠? 아, 꿈 묶고 관심 묶기가 한꺼번에 나와있죠. A가 뭐라 그래요?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Jesse? 그렇죠. 얘가 이름이 제시 모양이죠.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Jesse? 그랬더니 제시가 뭐래요? I'm interested in making clothes. 그림 봤더니 이게 적당하겠죠. 그렇죠. 그림상. 뭐야? 옷 만들고 있죠? I'm interested. 옷 만드는 것이라는 동명사가 되겠죠. I'm interested in making clothes. 이외에도 뭐, fashion design이라든지. So, 원인과 결과죠. So, 뭐래요? I want to be a fashion designer. 꿈 얘기하고 있죠. 관심과 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멋있대죠. 뭐래요? That's cool. I hope you become a great fashion designer. 여기에 희망사항을 얘기하고 있죠. 3번. 지영이는 직업 체험의 날을 말하여 여기서 미스터 챙과 하루를 보냈습니다. 지영이는 미스터 챙과 인사를 나누고 질문을 하는데 미스터 챙 어떤 대답할까요? 가장 알맞은 답을 줘. 지영이가 뭐라고 물어요? 아니, 뭐라고 묻진 않네요. 뭐래요? Nice to meet you, chef. 그랬더니 챙이 Nice to meet you too. 지영이가 I heard working in a restaurant is very tough. Why did you choose this job? 그래서 이 직업을 고른 이유를 묻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적합한 대답은 It's hard, but I'm happy when people enjoy my food. It은 뭐 대신 왔는지 좀 이따 대답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Okay, I heard working in a restaurant is very tough. 이거 뭐 했었죠. 이거 문법적으로 조금 얘기했었죠. 이거 동명사 주어인데 이렇게 길어질 수 있다 그랬죠. Okay, working 대신에 to work in a restaurant 되고요. 원래 이렇게 주어가 길어지는 걸안 좋아하니까 어떤 형태로 쓰는 것이 훨씬 더 일반적이다? 주어가 이렇게 긴 것이 좋지 않으니까 어떻게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어떻게? It is very tough to work in a restauran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 나머지 it's hard. it 뭐 대신 왔어요? Restaurant is hard, but 자기가 보람을 느낄 때도 난 행복하다. When people enjoy my food, 할 때, Well, I'm interested in helping people이었으면 뭐 이건 직업이 뭐였어야 됐을까? I'm interested in helping people. 그쵸? 뭐 이거나 nurse거나 또는 뭐 doctor라든지, 그쵸? Volunteer, 그쵸? Volunteer라든지 이런 거 써야 되겠죠? 그쵸? Volunteer가 뭐예요? 자, 한번 가자. That's true. 맞다란 얘기죠. 오케이. 힘든 게 맞다. But I have to practice cooking 10 hours a day. 그쵸? 이건 아니죠. 왜? 이게 왜 답이 될수 없냐면, 뭐 하는 이유? 직업을 고른 이유죠. 그렇죠. 직업을 고른 이유가 내가 하루에 10시간 동안 요리를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고른 건 아니겠죠. 그다음에 read as many books as you can. 뭐 하래요? 집안 가능한 그렇죠. 네가 할수 있는 한 많은 책을 읽어라. 매우 중요한 문법적으로 중요한 표현이기도 하죠. As many books as you can, as many books as possible. 가능한 많은 책을 읽어라. As many books as you can. It'll help you write better. 그래서 reading many books 대신 왔죠. Reading many books will help you write better. 그다음에 5번 actually가 뭐였더라? 사실은 I feel happy까진 좋은데 when I save people in danger. 내가 뭘할때
저 행복을 느낀대요. 그렇죠. 사람들을 도와줄 때. 이거는 뭐 직업이 우리 본문에서는 어떤 직업이 나왔나요? 그렇죠. 이거는 firefighter겠죠. 맞습니까? firefighter겠죠.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아, 자, 여기서 뭐 틀린 거 있나요? 아, 왜 틀렸나요? 몇 번? 2번에. 메이크 클로즈 하면 안 돼? 오케이. 나는 옷 만들다 관심 있다는 안 되겠죠? 옷 만들다가 아니고 옷 만드는 것 해야 되겠죠? 어.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번 그림을 보고 자 여기에 참 많이들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죠.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많이들 틀리더군요. 그렇죠? 자 봅시다. 일단 여기에 저 1번 틀린 사람 중에 내 기억나는 건 여기에 에스네즈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네즈. 에스네즈가 왜 안 되죠? 에스네즈가 왜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어. 자. 이걸 보면 일단 베이컴은 저 신공 청소하다죠. 내가 거실 청소하자마자 청소했답니까? 나를 따라하면서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만한 에스네즈가 아니고 왜요? while이죠. 그렇죠? 거실을 진공 청소하는 동안 my little sister가 clean the floor after me. 나를 따라다니면서 바닥을 뭐 했다? 청소했다라는 얘기죠. 하는 동안 했다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기본적으로 문법적으로요. 여기에 접속사가 붙으면 이 부분의 뜻이 뭐 이게 없다 칩시다. 그럼 내가 청소했다죠. 이거 진공 청소했다인데 여기 붙으면 다 여기 다짜 떨어지고 내가 하는 동안 되잖아요. 그렇죠. 엉뚱하게 막 해석을 하고 난리가 났더군요. 2번 문제. 그렇죠? 예. 예, 베이컴. 됐습니까? 베이컴. 아, 베이컴이 아니고 베컴. 예, 베컴. 베컴. 베컴 말고요. 걔는 베컴이죠. 네. 자, 여기 뭐 해석을 안 되는 사람. Jessie was sleeping while Joan was doing her homework입니다. 그럼 끊어읽기 대로 하네, 제발. 누가 뭐 했다죠 이거? 그렇죠. 뜻이 변해요 안 변해요? 예. 안 변하죠. 여기 접속사가 없는데 이 뜻이 왜 바뀝니까? 그렇죠. 제시는 자고 있는 중이었다. 정확하게 과거 진행형으로 제시는 자고 있는 중이었다. 조안이 그녀의 숙제를 하고 있는 동안 뭐 좀 우리말스럽게 하면 조안이 숙제를 하고 있는 동안 제시는 자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쓰든지 됐습니까? 막 엉뚱하게 뭐 제시가 자고 있는 동안 좋아하는 숙제를 했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건 주절과 종속절을 바꾼 해석이죠. 그렇죠? 접속사가 붙으면 어디의 뜻이 달라진다 했습니까? 여기의 뜻이 달라진다 그랬죠. 2절이 종속절이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설명할 때 주절이다. 주절은 그대로 뜻이 유지된다. 종속절은 다짜 떨어져 나가고 딴 뜻이 된다라고 그래서 설명한 거야. 그지기태야. 됐습니까? 그다음 얘도 난리 났어. 어? 자, 제발 끊어 읽기 대로 해. It began to rain. 뭐 하기 시작했다? 비 내리기 시작했다. As soon as the game started. 게임이 시작되자마자. 거꾸로, 비가 시작되자마자 게임이 시작됐다. 이러고 있어. 내가 환장하겠다니까. 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말스럽게 하면 게임이 시작되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시든지요. 왜 주절과 종속절을 지들 마음대로 바꿉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 3번 문제를 잘 풀었으면, 이거 대충 안 봤으면, 혹시 이거 잘 몰랐더라도, 이 문제를 잘 봤으면, 이 밑에 어떤 문제를 안 틀릴 것 같은데, 이것도 틀리더군요. 오케이. 일단 보겠습니다. She was smart enough. 이거, enough의 위치 중요하다 했죠. 어찌죠, 이거. 어찌 똑똑하다. 충분히 똑똑하다. 뭐 할 만큼, to solve that puzzle 할 만큼 하면 되겠죠. 저하는 뭐 하기 때문에 매우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퍼즐을 풀 수 있습니다. 이러든지 그녀는 저 퍼즐을 풀 만큼 충분히 똑똑합니다. 이렇게 하든지 좀 충분히 됐습니까? enough의 의미라든지 to do의 의미 to 부동사의 무슨 시적 용법이죠? 명형부 그죠? 부죠? 부. 그쵸? 부사죠? 왜? why죠? why. 왜 똑똑하니? to solve that puzzle 하기 때문에 똑똑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 말고 다른 표현 바꿀 수 있는 거 많이 알죠? 그쵸? 원인과 결과도 똑똑하게 원인이 돼서 결과도 그랬으니까. 그쵸? she was so smart that she was
그렇죠. She could solve that puzzle이죠. That 뒤에 주어 동사와야죠. 진짜 잘 맞췄죠. She was smart that she could solve that puzzle because she was smart. She could solve that puzzle. She was smart. So she could solve that puzzle. 다 되죠. 그러니까 그럼 3번이네요. 이거 뭐 어찌 뭐뭐 할 만큼 충분히 뭐뭐하다죠? 그래서 이 문제는 별로 틀린 사람 없습니다. 뭐였더라? My little brother is old enough to go to school. 됐습니까? Old enough 해야지 enough, old 하면 안 되죠. My little brother is old enough to를 빼먹고 틀린 사람이 있더군요. 자, 그 다음 이거 난리 났습니다. 그렇죠? 난리 났어요. 로라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 부분이 로라가 집에 자 로라가 자 이러니까 길어집니다. 로라가 집에 도착하자마자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왜냐 대한 대답이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로라가 집에 도착했다라는 그 말 앞에 접속사를 붙이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그녀의 강아지가 그녀에게 달려왔다는 문절 주절 됐습니까? 그럼 주절부터 시작할래? 종속절부터 시작할래? 종속절부터 시작할래? 그렇죠. 그러면 접속사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 as soon as Laura arrived 아 가시군요. got home. 그 다음에 이거 꼭 쓰라 했죠. 소수형 문제에서. 그래서 her puppy ran to her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Her puppy ran to her as soon as 안 되겠죠. Laura's puppy 좀 어려워지죠. 그렇죠? 주절을 먼저 시작하면 her 대신에 Laura's puppy ran to her as soon as she got home 이래야 되겠죠. 동속절로 먼저 시작하는 게 여기 늘어놓은 거를 놓게 좋겠네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 계속해서 자, 이거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했던 거죠. 그렇죠. On seeing the dog 틀린 사람 없었습니다. 그렇죠. 됐습니까? On seeing the dog 개를 보자마자 Amy ran away. 그래서 on doing은 뭐뭐 하자마자니까 as soon as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가볼게요. In doing은 뭐로 바꿔 쓸 수 있을 것 같아? 인 doing. 와우. 그렇죠. In doing은 while 주어 동사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on doing은 뭐뭐 하자마자 in doing은 뭐 하는 동안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on doing은 as soon as, in doing은 while. 오케이. 일단 이게 난리 났습니다. 그렇죠. 전 왔었다. 원인이죠. 조언이 어땠었다. 매우 키가 컸었다. 그래서 he could touch the apple in the tree. 나무 위에 있는 사과에 손이 닿을 수 있었다. 그러면 충분한 키 크니야? 충분히 키 크니야? 그렇죠. 그러면 tall enough야? enough tall이야? John was tall enough. 여기서 이제 난리 났죠. To touch the apple in the tree. enough to입니까? enough to입니까? 됐습니까? John was tall enough to touch the apple in the tree. 됐습니까? 네. 여기서 이제 딱 다시 여기서 이제 학교에서 시험 칠 때 할 실수를 다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 시험에서 또 실수를 하면 닭대가리로 인정하는 거죠. 여기서 틀려서 딱 눈을 떠야지. 그렇지. 그렇죠. 저 입만 살았죠. 네. 직업인과 관련된 말이 어색한 걸 골라봐라. 네. 일단 쭉 읽어봅시다. 시작. 닥터가 말 아 못 찾았네. 닥터가 뭐라 그래요? I love to see sick people get better. 그렇죠. 뭐 여기에 대해서 할 말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지겹지만 계속해서 베이커가 말합니다. 뭐래요? I make 15 different kinds of bread every day. 그다음에 액터가 얘기합니다. I like to act in front of people. I always try my best on stage. 라고 말하겠죠. 쿡이 말합니다. Working in a restaurant is very tough. But I'm happy when people enjoy my food. 포토그래퍼가 말합니다. I'm strong enough to fight fires. I feel happy when I see people in danger.는 누가 할 말이야? Firefighter. 그렇죠. Firefighter가 할 말이죠. 포토그래퍼가 뭐라고 말해야 했을 것 같아요? Picture. 뭐 또? I'm interested in taking pictures. I'm happy. When my photo is on news, news 뭐 이러면 되겠죠? 됐습니까? 뉴스에 대해 사진 나오면 행복하다 뭐 이랬겠죠? 됐습니까?
예, 자, 뭐 얘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F가 점점 상승하는 아, 그 얘기를 하려고 내가 얘기, 이거는 이렇게 얘기죠. 이거죠, 그쵸? 예. 예. 그래서 뭐는 안 된다. 2는 get은 안 되고, 한, 되는 거 하나 더 있죠? 그쵸, getting better. 그쵸. 나아지고 있는 사람들 본다. 된 거 있죠? 현재 분사라고 했고요. 자, 옆에 같은 다른 유형 주소가 있습니다. I'd like to meet you, Mr. Dr. Kim. 나는 뭐, Dr. Kim 씨 만나고 싶답니다. What do you think is the best about your job? 이 뭔 뜻이죠? What do you think is the best about your job? 너의 직업에서 가장 좋은 점은? 그렇죠. 뭐라고 생각하니? 말이죠. What do you think? 자, 이거 벌써 나왔네. 원래는 이 문장 뭐하고 뭐하고 더한 거냐면, Do you think 더하기 What is the best about your job을 합쳤습니다. 나중에 가르쳐, 아직 여러분들이 문법 다 배운 게 아니죠, 그렇죠? 간접 부분에서 what이 앞으로 여기에 원래 있어야 할 what이 앞으로 날아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얘 때문에 그래요. Think, believe, guess, suppose 이런 동사들은 의문사가 뒤에 가는 꼴을 못 본대요. 앞으로 보내야 된대요. 뭐 그런 거 있습니다. 나중에 가르쳐줄게요. 예, 아 그렇군요. 어, 얘기 설명해줘.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제 마음에 드는 점이 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well, 뭐래요? Well, I've been interested in. I've been seeing people all the time. I love to see them get better.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그렇죠. 뭐, 헬프 이런 건 안 되겠죠. 그렇죠. 아픈 사람들 돕다에 관심 있으면 안 되겠죠. 돕는 것에 관심 있어야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다양한 이유로 틀린 사람 이유를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번.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도록 하는 거네요. 의외로 이 문제 틀린 사람들 많더라고요. 보통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상상력이 너무 뛰어나서 틀리거나 아니면 뭐가 안 돼갖고. 그래서 분위기 파악이 안 돼가지고 틀리는 경우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렇습니까? 예, 일단 이 중에 제일 먼저 뭐라 그랬을 거야? Are you interested in dancing? 이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 Yes, I love to dance. Are you interested in? Yes, I love to dance. 그 다음 뭐라 그럴까요? Really? I'm going to take dance lessons. Do you want to join me? 그랬더니 뭐래요? Sure, I'd love to. I'd love to. I'd love to. I'd love to join you. 또는 take dance lessons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왜 틀렸는지 궁금하고요. 자기의 머릿속을 분석해서 나한테 얘기해달란 말이에요. 예, 자, 여기에 문제는 페인트를 활용하라 그랬어, 분명히. 그렇죠? 페인트를 활용해서 답을 쓰라고 돼 있죠. 그렇죠? 맞습니까? 예, Did you paint this picture? 그렸니? Yes, I painted this picture. Do you like it? 마음에 드니? I love it. It's a wonderful painting. 그렇죠? Picture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근데 picture 해도 되는데 페인트를 쓰라고 그랬으니까 안 되는 거죠. 맞습니까? Thank you. I want to be a painter. 하면 되겠죠. 화가 될 수 있는 the future. I heard there is an art camp this winter. How about? 자, 이거 나왔죠. How about going? Why don't we go? Why don't you go? Why don't you go to the camp? Thanks for. 자, 이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말해줘서 고마워. Thanks for telling me. 됐습니까? For doing. 이라서 thank you for doing. I'm thinking about. 뭐 대신 I'm thinking about. Going to the camp.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시 가르치는 거. 그것을 우리말죠. 그러니까 방금 했죠. 어, going to the camp를 우리 20자 내외로 쓰라고 했으니까 좀 되지만 말은 좀 맞춰줘야죠. 그쵸? 됐습니까? 그러면 going to the camp의 해석이 뭐야? Going to the camp. 캠프에. 근데 캠프는 캠프인데 좀 20자 내외 맞추려니까 캠프는 캠프인데 무슨 캠프야? 이번 겨울에 그렇죠. 이번 겨울에 아트 캠프 가는 것. 이렇게 쓰면 딱 좋겠죠. 그러니까 올 겨울에 아트 캠프 가는 것. 예, 그 다음 계속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분명히 이거 설명했어요. 나중에 녹화했는 거 돌려봐도 이 it은 뭐 대시 왔니? 라고 내가 물어본 적이 있죠. 그렇죠. 그걸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시험 그거 가지고 내는 문제가 이런 식으로 유형의 문제라 이겁니다. 그렇습니까? 자, 계속해서 4번.
What about this weekend의 의미를 고르라네요. Okay, 일단 wow, Casey. Who took those pictures on the wall? Who took those pictures on the wall? 벽에 있는 저 그림 who가 took 했니? 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줘야죠. 디디에 대해서. I'm interested in taking photos에 대해서, taking에 대해서 얘기해주시고. Really? I like to take pictures too. I'm interested in taking pictures of flowers. Okay, 그래서 A가 이름이 뭐고 B가 이름이 뭐다 라는 거 좀 이따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A는 뭐 사진 찍는 거 좋아하고 B는 뭐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지 알죠? 그때 Oh, I'm interested in taking pictures of animals. Cool. Maybe we can go and take pictures together sometime. 언젠가는 이랬죠. Maybe 같은 말 가르쳐 줬습니다. 그쵸? 그쵸? B로 시작하는 거 두 개 있죠? 좀 이따 얘기해 주시고요. Sounds like fun. Sounds fun. That sounds like fun. What about this weekend? 뭐 그대로 하면 이번 주말은 어떻겠는데? 뭐 그게 아니죠. 좀 더 길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That's a good idea. 그래서 what about this weekend는 이 중에 뭐예요? And taking pictures together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가서 사진 찍는 게 어떻겠니? 이것도 수업 시간에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who took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문이라 했죠. I did, did는 뭐든지 봤더라. I took those pictures on the wall. Taking pictures, 동명사 현재분사. 동명사죠. 그렇죠. is로 바꿔 쓸 수 있죠. 그것에 관심 있어. 그래서 A의 이름은 뭐더라? 모르죠. B의 이름은 뭐더라? 얘는 어떡하고 KP죠. 그렇죠. KC 그니까 그래서 KC는 뭐 사진 찍는 거 좋아한대? KC는 그렇죠. 동물 사진 찍는 거 좋아한대.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름 모를 애는 뭐 사진 찍는 거 좋아한대? 꽃 사진 찍는 거 좋아하죠. 원래 종민이었죠 얘. 그렇죠. 여긴 안 나오지만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aybe 같은 말 뭐가 있었더라? Probably. 그렇죠. Probably. 또 perhaps 등이 있다 했죠. 아마도 자꾸 들어두시고요. 꼭 안 써도 상관없는데요. 오케이. 옆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하기죠. 요약하기. 방금 읽었던 거. Both Casey and Jongmin are interested in taking pictures. 그렇죠. Taking pictures. 아까 나왔던 문제 또 요런 유형으로 또 만들어서 물어보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5번. 다음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골라라. 뭐라 뭐라 물어봤더니 I like to visit different places. Best of all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Tour guides can travel for free. 바꿔 쓸 수 있는 거 얘기해 주시고요. 예, 그래서 나는 다양한 장소에 방문하는 게 마음에 든대죠. Best of all이 뭐더라? 그렇죠. 가장 좋은 거 무엇보다도 라고 해석한다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점은 됐습니까? Okay. Tour guides can travel for free. For free 같은 말 뭐였더라? 그렇죠. 공짜로. Free가 다양한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Free. I'm free. Okay. 그렇죠. 난 한가해겠죠. 그렇죠. 한가한. 그때 반대말은 busy겠죠. 됐습니까? This book is free. This book is free. 그렇죠. 이 책은 공짜다. 됐습니까? 예, 그거에도 자유로운 이라는 뜻도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sugar free 뭐라 해서 sugar free? Sugar free. 설탕이요. 설탕이 없는. 됐습니까? 무설탕의. 그래서 어떤 한가한. 또 자유로운. 또 무엇무엇이 없는 sugar free 설탕 없는 그 다음에 여기에 뜻인 뭐 무료인 공짜인 돈을 낼 필요가 없는 이란 뜻이 있다. This book is free. 이 책 공짜예요 무료예요. sugar free 설탕 없어요. The prisoner he escaped from the prison and he is free now. 그 죄수는 도망쳤고 지금은 자유로운 상태다. Are you busy today? No, I'm free. 너 바쁘니? 나 한가해. 됐습니까? 예, 그래서 뭐라고 물었을까? 1, 2, 3, 4, 5 중에. What do you like about the
그렇죠. What do you like about your job? 뭐 묻는 표현을 했어요? 직업에 대해서 어떤 점? 마음에 드는 점. 뭐라고 묻는다? What do you like about your job? 또는 가장 좋은 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도 되겠죠. 그렇죠. 제일 좋은 점이 뭐예요? What is the best part about of your job? 그렇습니까? What is the best part about your job? Of your job. 제일 좋은 점이 뭡니까? What is the best part about your job? What do you want to be when you grow up? When you grow up, 뭐죠? When you grow up. 네가 어른 됐을 때 이 말이죠. 그 다음에 What are you most interested in? 무엇에 가장 관심 있니? What is the most difficult part in your job? 제일 어떤 점? 힘든 점. 힘든 점. Difficult, T로 시작하는 같은 말 배웠죠? 뭐였더라? Tough. 그렇죠? What is the toughest part in your job?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What do you do to be happy with your job? 이 투부정사 무슨 용법이죠? What do you do to be happy with your job? 투부정사의 명형부. 네. 부사죠, 부사. 넌 뭐 하니? 직업에 만족하기 위하여. 그렇습니까? To be happy with your job 하기 위하여죠. 뭐뭐 하기 위하여. 그쵸? 그니까? 왜? 어디 아파? 피곤해? 직업에 만족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라고 묻고 있죠. 그 다음 계속해서 6번, 7번 일단 빈칸 채워놓으면 될까요? 일단 4번 문제부터 보고 보겠습니다. 다른 유형 도전하기. 오케이. 그래서 이거 했네 참. 됐고요. 그 다음에 빈칸 채우고 가면 되겠네요. 일단 빈칸 채우라는 얘기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 오케이. 지훈, I heard you won first prize at the science contest yesterday. Yeah, I was lucky, I guess. 그렇죠. 겸손하죠. 험블한 표현이죠. 그렇죠? 험블한 표현이다. 에러건트한 표현이 아니죠. I think you will be a great scientist someday. Well, I like science, but I don't want to be a scientist. 그렇죠. 예외죠. 예외라기보다는 좀 의외죠. 그렇죠. 의외의 말을 하죠. Then, 뭐겠어요?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전부 다 판에 박힌 것 같아. What do you want to be 말고 What would you like to be도 되겠죠? 그쵸? 또는 뭐 What is your dream 해도 되겠죠? 그쵸? What is your dream in the future?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I want to be an artist. I like painting. 오케이, 그래서 화가가 되고 싶어 하고 화가가 되고 싶은 이유가 나오죠. Really? I didn't know you were interested in painting. 그림에 관심 있는지 몰랐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름의 지훈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과학 경연대회에서 1등 했죠? 아닌가요? 그 다음에 과학자 되고 싶어 하죠? 오케이. 어떻게 고쳐야 돼요? 그렇죠. 예술가가 되고 싶어 하죠? 과학을 좋아합니까? 좋아하죠. 그렇죠.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합니까? 네. 과학에 그림에 관심이 있죠. 그렇습니까? 과학을 좋아한다는 건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뭐라 그랬더니 I like science, but I don't want to be a scientist. 해서 나는 과학을 좋아하긴 하지만 과학자 되고 싶진 않다라고 얘기하니까 과학을 좋아하긴 좋아하는 거죠. 과학 싫어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8번, 9번.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What are you doing? 뭐 하는 중이니? I'm watching a short movie. 얘기했죠, 이거. 오케이. 그래서 이거 생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략할 수 있죠. 목적격이니까. 됐습니까? I'm watching a short movie I made. 내가 만들었던 단편 영화를 보고 있어. 이거 시제도 중요하다 했습니다. 만들었던 건 과거죠. 그렇습니까? 여기 it 써 있어도 안 된다 했습니다. 좀비 때려잡았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Really, I didn't know you were interested in making movie. 영화 만드는 데 관심 있다는 거 몰랐네죠. Yes, I do예요. Yes, I am이에요. 왜 am입니까? 왜 am이 와야 되죠? Yes, I am interested in making movie가 생각됐으니까 그렇죠. 그래, 나는 영화 만드는 데 관심이 있어도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This one, this 이게 뭐듯이 왔죠? This movie is about the history of Dokdo. I post the movie on the web. That's really cool. 그러니까
뭐 컬렉팅 DVDs 이런 것들은 아니겠죠. 이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동호는 독도에 관한 영화를 보고 있나요? 그렇죠. 동호가 보고 있는 영화는 단편인가요? 오케이. 무슨 무비? 숏 무비. 동호는 영화 만드는 거 좋아하죠. 소미는 동호가 만든 영화 멋지다고 생각하고요. 동호는 자신이 만든 영화를 인터넷에 올릴 예정입니까? 그렇죠. 그럼 일치하지 않는 건 뭐예요? 그렇죠. 왜 얘가 답입니까? 그렇죠. 뭐. 그렇죠. 멋지다는 얘기가 안 나오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본문에는 있었는데 멋지다는 얘기를 하지 않죠. 그다음 8번. 다음 대화의 링크를 마지막. What are you doing? I'm watching a short movie that I made. Really? I didn't know you were interested in making movies. Yes, I am이죠. 그렇죠? 왜 yes, I am이라고? Yes, I am interested in making movies니까. 그렇습니까? 흐름상 억세 간 거 6번 안 했네요. 오케이. 3번이죠? 오케이. 그래서 얘기 좀 들어봅시다. 여기서부터. 안 들어본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안 들었잖아. 어. 그래서 뭐 쭉 얘기해봐. 세트는 포스팅 전 무비 운동에 무슨 수용을 했을 때 뭐를 찍었어요? 포스팅 전 무비 운동에 무슨 수용을 했을 때 인터넷에 올리는 건 정말 멋진데 어? 네 그래도 어 야 1분 말 아까 전에 얘는 나는 나보다 쉬워 왜? 어 내가 저거지 내가 응? 내가 저거지 뭐 말 좀 되게 좀 쓰고 예 뭐 오늘 뭐 그거 안 들었어요 그다음 예예 저 여기 가만히 있어요 세모에 라면 안 먹고 그다음 아 여기에 그 유승기 이렇게 이거 왜 이거 왜 이렇게 아 이거 해석해봐 누가 가장 그 선호하는 거지 형님은 지금 지금 모스티를 쳐다보는 거야. 예. 모든 제일 관심이 네가 가장 그 선호하는 거. 오케이. 끝났구나. 아, 예. 어, 그래. 이거 너무 싫어. 됐어. 아, 5시다. 지금 왜 5시 56분. 퍼즐을 풀기에 충분히 영리하다. 나 숙출 하는 거 아니야? 이상하다. 말이 되게 숙출 이해했다. 숙출 뭔데? 이거는 저 퍼즐을 풀기에 충분히 극복하다. 아니야. 진짜로? 아니야. 중요하니까. 우리가 해도 어. 아니야. 일단 기태는 너무 좋다. 기태 이번에 19장? 19장 많이 나오고. 내가 똑같은 게 누가 좋을 거야? 왜? 야, 치워. 더러운 춤 치워. 밥은 뭐고? 세부지 좀 봐. 내부지 좀 세부지 좀 봐. 세부지 몇 번? 5번이야? 우와 너 대단하다. 어? 너 거기 왜 앉아있냐? 용인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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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거기 왜 앉아있니? 어? 분명히 씨 거기 왜 앉아있어? 어?
너무한 거 아니야? 어? 야, 풀이를 안 했어? 어? 내가 지금 여기 쇼하려고 서 있냐? 어? 서? 니들 뭐 시험, 학교 시험 쳐보면 별 차이 안 나잖아, 뭐. 어? 80점, 뭐, 70점 뭐 이렇게 받진 않잖아. 80점 아니면 90점대 아니야. 근데 내가 보기에는 니들은 80점, 90점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게 아니야. 어? 내가 봤을 때 여기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계속해서 성적을 유지할 사람이 있고 확 떨어질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럴 것 같아? 응? 왜 갑자기, 왜, 어, 나 뭐 중학교 때 영어 잘했어. 나 뭐 90점대였어. 아,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망했어. 이런 애들의 특징은 뭘까? 습이다. 단어를 안 외웠다. 문법을 제대로 안 했다. 내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제일 많이 달라지는 게 뭐라고 그랬어? 아, 숫자 읽기. 응? 네, 맞잖아. 숫자 읽기로 맞잖아. 제일 많이 달라지는 건 그냥 중학교 책은 학교 책만 달달달달달달 보면은 어 아무리 뭐, 니네 학교 시험 문제 수준이면 90점 이상 다 나와. 어? 근데 게임이 다르다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어? 달달달달 외우고 물론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교과서 읽고 나와. 교과서 읽고 나오는데 양이 엄청나. 어? 지금 하는 거에 양의 한 3배 정도 4배는 돼. 그러면 중학교 때 하던 스타일로 공부해갖고 될 것 같아? 어? 안 돼. 어? 그러니까 니들은 지금 벼락치기가 통해. 제일 큰 차이, 가장 제일 큰 차이를 얘기를 하면 벼락치기가 통해 지금은.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벼락치기, 어 그래 벼락치기 해. 벼락치기 하면 한두 과목은 성적 잘 나오지 나머지는 개망하는 거야. 어? 벼락치기가 안 통한다고. 수업시간에도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어? 다 소화를 시켜야 돼. 그날 배웠던 거는 최소한 그날 못해도 70, 80%는 소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야. 어? 벼락치기가 안 통해요. 그럼 벼락치기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은 그냥 평상시에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그러니까 또 결국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에 어떤 과목에 대해서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시간은 똑같아. 어? 그럼 그 시간을 누가 효과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쟤는 30분 만에 끝나는데 내가 1시간 30분 걸렸다 쳐봐. 게임이 되겠어? 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벼락치기, 어, 뭐, 그러니까 벼락치기 되는 애들 특징은 그거야. 머리 좀 있어. 머리 좀 있어. 자만심. 아, 나 궁금한데. 뭐 고등학교도 개코나 공부 정신 좀 차리세요. 또 그리고 뭐 여기서 총 하나 둘 뭐 세 번 가지 하는 차이가 있어? 어 그만 뭐 그만 둘 셋 넷 열심히 해 그래 여섯 개 여섯 개 이거 먹어야겠는데 하나 그리고 이거 아 지금 텔레가 역사 같은 거 이거 좀 복도에 가는 게 복도에 대한 태국의 역사까지 좋아하는 그걸 뭐, 뭘 깨달았어? 소위 말하는 피하는 걸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중석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할 건데? 예. 그럼 이거 해석해봐. I met her before I go to school. Before I went to school. I met her before I went to school. 할 수 있어. 난 학교에 가기 전에 그녀를 만났다. 조금 해야 되겠죠. 그니까? 그럼 나머지는 뭐 여기서 하나도 안 해놨는데 진짜 기체 안 봐요. 잠깐만. 끝나고 있어. 야 뭐 야! 예민이 와 박경현 최초인데 뭐야 시였나?
뭘 깨달았어? 뭐. 에피 제대로 읽자. 제대로 읽자. 생각이 하는데. 뭐 그다음 또 뭐? 나는 뭐? 아니 아니야. 기와이프 와. 이거 뭔 일이 이런 거야? 청춘인데. 뭐? 여기 봤는데. 뭐? 너랑 똑같은 거 나갔어. 예. 같은 귀신이 뭐 안 나온 거야? 뭐? 근데 왜 나 쓰지? 어? 에프잖아. 어? 가만있어 봐. 예, 뒤에 것도 같은 페이지인가? 예, 근데 뒤에 거 이거 틀려서 안 나오네. 나 다 받았거든. 너도 F네. 이거 틀리고 이거 마시는 거 뭐예요? 이거 쓰니까. 이거 틀리고 이거 마시는 거 아, 이거 왜 틀렸다 했지? 아, 둘 다 받았구나. 나 이거 보고 해서 줬어. 미안. 그래서 뭘 깨달았어? 네? 뭐, 뭘 깨달았습니까? 예, 동족절과 잘못 얘기했다는 거죠. 주절을 구분해가지고 해석을 네, 열심히 하는데 해야 되겠다. 그 다음 대본 했고 그 다음에 본문 본문 파트 유심들 좀 해라. 야, 애플 조용히 예. 애플 가만히 있어. 이거 시험지 준비됐나요? 네. 네. 필요하겠습니다. 여기는 꺼놓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네, 어. Last week, Midan School had a job shadowing day. The student가 초조했죠. 초조했는데 뭐를 jobs죠? 여기 이 문장, 이 부분 중요하죠? 그쵸? They were interested in and spent the day with people, with people이죠. With people who had no jobs. 지호 spent the day with a hair designer and Mina. chose to follow a photographer for a day. 뭐 여기에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 뭐 헤드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었고요. 뭘로 바꿀 수 있니 어쩌니 얘는 동명사니 현재 분사니 이런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왜 스펜트가 되어야 되는지도 설명했죠. 왜 스펜드가 아니고 왜 스펜트냐라는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얘기에 대한 얘기도 했었죠. 여기 뭐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choose 요 to follow에 대해서도 했었죠. to follow. 그 다음에 for에 대한 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뭐랬더라? 이게 전체적으로 무슨 뜻이죠? 미담 미들스쿨이 뭐했다? job shadowing day를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헤드로 바꿔 쓸 수 있다 했죠. 어떤 행사를 가졌다라는 뜻이니까. 그 다음에 쉐도잉은 1번하고 2번 중에 뭐다라 그랬더라? 현재 분사라 했더라? 동명사 부르라 그랬더라? 뭐라 그랬더라? 동명사였죠. 그렇죠. 네, 아, 으자, 네, 동명사라고 했죠. 오케이. 날은 날인데 따라 하는 날입니까? 따라 하는 것을 위한 날입니까? 따라 하는 것을 위한 날이죠. 러닝 머신 같이 동명사라 했죠. 동명사. 직업 체험하는 것을 위한 날. 것이죠. 것. 직업을 따라 하는 날이 아니면 날이 어떻게 직업을 따라 합니까? 데이가 따라 할 수 없죠. 어떤 시 아니고요. 뭐뭐 하는 것을 위한 날이었고요. 동명사. 그 다음에 여기에 jobs하고 데이 사이에 생략된 말은 job이니까 일단은 위치 또는 that이라 했죠. 목적격이라서 생략됐고요. 그 다음에 spent인 이유는 얘랑 시제를 맞춘 거죠. 그렇죠? 학생들이 선택했고 뭐 했다? 보냈다. 그러니까 end하고 spent 사이에는 day가 생략됐죠. 더 스튜던츠가 생략됐죠. 학생들이 선택했고 학생들이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마찬가지 바꿔 쓸 수 있는 건 뭔데? that인데 다시 말하면 관계대명사죠. 그렇죠? 사람들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그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생략할 수는 없다. 왜? 주격이기 때문이죠. 여기에 head가 오는 것도 잘 봐주라 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뭐 has나 have 써놓고 맞냐 틀렸냐 이러면 틀렸다 했습니다. have 같은 거 안 되죠. 시제를 맞춰줘야 되겠죠. head라는 거 형태. 지호는 뭐 디자이너랑 보냈고 미나는 자 to follow 일단 명사적 용법이겠죠 당연히. 그렇죠. following 된다 했더라 안 된다 했더라. 안 된다 했죠. choose to do 밖에 안 된다 했죠. 누구처럼? want처럼 됐습니까? enjoy와 반대로 want만을 목적으로 취한 동사죠. 뭐뭐 하는 것을 그러니까 얘 뜻이 D로 시작하는 뭐하고 내용상 똑같잖아요. 미나 그렇죠. decided to follow 하고 내용은 똑같죠. decide도 to도만 좋아하듯이 choose도 to도만 좋아합니다. 뭐뭐 하는 것을 선택했다.
그 다음에 여기에 for a day의 뜻이 뭐기 때문에 for a day의 뜻이 하루 동안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숫자와 시간 단위 동안 할 때는 여러 가지 세 가지 동안이 있는데 여기서는 for를 써야 된다 했습니다. while 주어 동사 during 어떤 것 구분하라 했고요. 이 과에는 그거 가지고 문제 낼 만한 게 무지하게 들어있죠. during 쓸 거냐 뭐 쓸 while 쓸 거냐 for 쓸 거냐는 거. 예, 2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요 내용 그러니까 이거 어딨니죠? 미담 요거 1번 보기 확인할 수 있는 질문 어딨나요? 미담 last week the middle school had a job shadowing day. 여기가 last week 보이고 미담 middle school had a job shadowing day. 빠짐없이 다 들어있죠. 그 다음에 직업 채용에 대한 하루 동안 열렸나요?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요? 그렇죠. 마지막에 for a day 라는 말 보이죠. 그죠? 아, 어, 맞아요. spent a day도 있죠. 네. spent a day, for a day. 전부 다 하루 동안이란 말이죠. 하루를 보냈다, 하루 동안 했다. 전부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직업 채용에 따른 학생들이 학교에서 지정한 아니죠. 그렇습니까? 이 말이 틀렸죠.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하면 직업 채용의 날은 학생들이 뭐 했던 직업을 관심을 가졌던 직업을 고른 다음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how long 동안 하루 동안 뭐 하는 날이다 shadow 하는 날이죠 follow 하는 날이죠 지호는 디자이너 미나는 포토그래퍼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어딨니 국어 문제라고 맨날 얘기하는 그겁니다. 그다음 옆에 문제 유형 도전하기 그래서 뭐 job shadowing 됩니다 됐습니까? 오픈하우스 데이는 도미토리에 사는 거죠 그쵸? 그쵸? 오픈하우스 데이는 도미토리에 사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스쿨 캠핑 트립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스쿨 페스티벌 스쿨 데이 스쿨 데이는 우리말로 뭐라고 하면 될까? 그쵸? 운동회 날 체육대회 날 운동회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오픈하우스 데이 도미토리에 사니까 도미토리는 뭐겠어요? 가족 집들이 가족 방문회 오픈하우스 데이는 기숙사가 보통은 외부인들이 못 들어오죠 근데 기숙사가 가족이나 친구들 친지들을 초대하는 날을 보고 오픈하우스 데이라고 도미토리는 기숙사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오픈하우스 데이라고 기숙사에서 가족이나 뭐 주로 가족이죠 가족들 불러가지고 저 이렇게 살고 있어요 하는 날 아니, 근데 보통 가족 부르는 사람 없고요. 전부 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부릅니다. 됐습니까? 네, 재밌었는데. 네. 재밌었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글의 내용 했고 참 3번, 4번이네요. 네, 그래서 3번, 4번 문제가 뭔지 먼저 하겠습니다. A, B, C, D 중 어색한 거 고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4번은 A를 요약하기죠. 아예 미추친 A를 아래와 같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때, 뭐, 뻔한 문제네요. 3번 문제. 자, 일단 어색한 거 고르, 그러니까 먼저 이런 문제 딱 나오면 문제부터, 요렇게 딱 써있는 문제 나오면 문제부터 보라고 했어요. 어색한 거 골라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마음을 가지고 읽으란 말이죠. Miss Song's hair shop was, 있었다. 어디에? In? 사당동. 그 다음에 when I arrived there. when에 대한 얘기 여러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she was, Miss Song was already setting things up에 대해서 여기에 뭐 요 부분에 뭐 대해서 뭐 했죠 설명 setting things up 그 다음에 to start the day 명형부 했죠 수업시간에 a woman entered with a little boy entered도 얘기했고요 Miss Song set him down도 얘기했습니다 set him down in a chair the boy saw the scissors he started to cry to cry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다음에 right의 뜻에 대해서 얘기했죠 right after that that에 대해서도 얘기해주시고요 Miss Song comforted him and cut his hair at a surprised speed 속도인데 속도가 뭐한 거예요 지금 속도가 깜짝 놀랐죠 그쵸 그쵸 속도가 어떤 감정을 일어나게 만들어야 되겠죠 ing 형태로 써야 되겠죠 surprise. at a surprise 그 다음에 전치사 at에 대한 얘기해주시고요 at a surprising speed 자 그러면 when, 아, in 사당동이죠 구미에 할 때 뭐예요? 구미에 인 구미 하듯이 인 써야 된다. 이게 전체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when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였더라? when 그렇죠. as였죠. 그렇죠. 내가 도착했을 때 when I arrived there as I as가 time에 as가 있다 했죠. 그러니까 as는 because의 뜻도 되고 when의 뜻도 된다 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뭐로서라는 뜻도 있고 그러니까
이 과에서는 분명히 에즈에 대한 시험 문제도 낼 겁니다. 컴파스 로서 할 때도 나왔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앞에 대화 파트 할 때 에즈가 뭐뭐 when의 뜻으로 쓰이는 거 한번 나왔었어요. 국어에서. 됐습니까? because의 뜻도 된다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setting things up, setting things up. 저 여기에 요거 set up이 무슨 동사인데? 이어 동사라고 했죠? 세팅 업 띵스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세팅 업 띵스 되죠 그렇죠 근데 띵스를 뭐로 바꿨을 경우에 대명사 뭐로 바꿀 수 있는데 댐으로 바꾼 경우에는 세팅 댐 업 밖에 안 된다 그랬죠 다리사의 김가라 to start the day 명형부 중에 뭐죠 부사죠 하루를 시작하기 위하여 여기 in order to도 쓸 수 있죠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중 이었다. set up, 피로 시작하는 같은 말. 그렇죠. prepare 하고 왔죠. 됐습니까? prepare, 뭐 하다겠어요? 준비하다. 됐습니까? 뭐 또 set up은 또 뭐 프로그램 같은 것을 뭐 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그렇죠. 설치하다. 됐습니까? install의 뜻도 있고요. set up. 오케이 그 다음에 어머 entered entered 뒤에 생겼단 말은 entered into the shop이야 entered the shop이야 그렇죠 enter는 타동사기 때문에 어디 어디에 들어가다 into 쓰면 안 된다 그랬어 entered the shop came into the shop 그 다음에 set him down 아까 얘랑 같은 문법이죠 sit down이고요 set down him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하지만 얘를 the boy로 바꾼 경우에는 여기 여기 다 되죠. set down the boy, set the boy down. 이어 동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tarted to cry. 투부정사의 명사정법이죠. 우는 거, start니까 ing 형태도 당연히 된다. cry, c-r-y-i-n-g. 둘 다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right의 뜻은, right after that, right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바로란 뜻이죠. 바로 여기, 바로 여기, right here. 바로 지금, right now. 그래서 여기 right은 바로 즉시란 뜻이죠. 그 다음에 right after that. that은 뭐 대신 왔어요? 우리말로 뭐 대신 왔어요? 그 남자아이가 가위를 보는 것 대신 왔죠. 그렇다면 right after that he saw the scissors 대신 왔죠. 그렇습니까? right after that he saw the scissors. 오케이 그래서 이거 한 문장으로 바꿔볼게요. 그렇죠? 보자마자 울었다야. 아니 보자마자 울기 시작했다야. 울기 시작하자마자 봤다야. 보자마자. 당연히 보자마자 울었다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접속사를 붙여야 돼. 아, 그러니까 접속사를 붙여야 될 건 당연히 앞 문장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문제는 난이도를 낮춰놨습니다. 그냥 as soon as만 쓰면 되게 돼 있죠. 근데 학교 시험 문제는 그렇게 안 나오고요. 다 그냥 비워놓고 합쳐봐라 했을 때 순서를 거꾸로 해놓고 뭐 as soon as he started to cry 이따구로 쓰지 말란 말이야. 내가 얘기하는 건 그렇죠. 지금 헷갈리는 사람 두 사람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보자마자 울기 시작했다, 울었다죠. 그러니까 as soon as를 여기다 붙여야지. as soon as를 여기다 붙이지 말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보자마자 울었다죠. 오케이 그 다음에 놀라운 속도로는 통째를 외우라 했습니다. 놀라운 속도로 at a surprising speed. 오케이 그 다음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 3번 문제 뭐 Miss Song comforted 여기에 Miss Song이 글을 뭐 했대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잘랐죠. 놀라운 속도로. 그러면 편안하게 해줄라 그러면 앞에는 그 남자아이가 편안하지 않은 상황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앞 애가 안 편안하게 한 상황이 바로 as soon as the boy saw the scissors, he started to cry. So 여기다 so를 붙일 수 있겠죠. So Mr. Song comforted him and 이렇게 하면 되겠죠. 보자마자 울었기 때문에 그래서. 됐다. 5번에 들어가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학교 교과서에 있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과서에 있는 문장 갖고 암만 이런 문장만 만들어봤자 뭐 교과서만 열심히 파면 끝나죠. 근데 고등학교는 그게 절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 봤다 시작했다니까 보자마자 하면 되겠고요. 이게 전부 다 빈칸 돼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를 뭐 엉뚱한데 순에 넣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5번, 6번. 흐름상 빈칸에 알맞은 말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which ones? 네.
are not true about Mr. Han. Which one is not true가 아니고 뭐라고 돼 있어? Which one is not true가 아니고 which ones are not이죠. 그치 기태야? 예? 네? 모두 고르란 말이죠. 그렇습니까? 맞는 놈이 없대요. 오케이, 그래서 보겠습니다. I met Mr. Han. 누가 쓴 글이더라 이거? 누가 쓴 글이더라? 미소, 아 미안합니다. 내가 헷갈렸죠. 미나였죠.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 뭐. I met Mr. Han, a photographer. 여기에 4에 대해서 얘기했고, 4 앞에 뭐가 생겼다라고 수업시간에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S에 대해서 얘기했죠. At Seoul World Cup Stadium, he was supposed to take pictures. 이거에 바꿔 쓸 수 있는 거 얘기했고요. At a soccer game between Korea and Japan, I sat in the photographer's area with Mr. Han during the game. He did not talk much. He just focused on taking pictures while people were enjoying the game. While people were enjoying the game. 얘도 주의했습니다. 얘도 while 뒤에 얘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얘에 붙여서 Mr. Han never stopped taking. 중요하죠. 이거 시험 문제 나올 만하죠. Never stopped taking pictures. When the Korean team scored a goal, everyone cheered. But Mr. Han was calm and continued to take pictures. 자, 그럼 봅시다. 4 앞에 뭐가 생겼다고 그랬더라? I met Mr. Han, a photographer. 그쵸. Who is working 생략됐겠죠. Who is는 생략해버리고 working for daily sports. I met Mr. Han, a photographer, and photographer 어떤 working for daily sports. 자, 여기 photographer 뒤에 있는 working for daily sports 이 문법은 몇 과 주요 문법이야? 그쵸. 10과 주요 문법이죠. 그쵸. 맞습니까?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동물들을 보았다 이런 게 나오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치 조령아. 그 다음에 at입니다. 어디에서. 그 다음에 he was supposed to take pictures. 이거 뭐 의무를 나타내는 거죠. 찍기로 되어 있었다. 어디에서? at a soccer game. 어떤? between Korea and Japan. 오케이. during 써야 되는 이유가 뭐였죠? during 이시니까. 됐습니다. during the game. 그냥 during 이시죠. he did not talk much. he did not talk much는 he wasn't 뭐라고 할 수도 있겠죠. he wasn't 뭐? talkative죠. he wasn't talkative. 수다스러운이란 뜻이었죠. he just focused on. he focused on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였더라? 시제 맞춰서 he just paid attention to taking pictures. pay attention to 하고 왔다 했죠. 그 다음에 why people were enjoying the game. Mr. Han never stopped. 자, 이거 중요하죠. 그쵸? 일단 동명사야 현재 분사야? 아 현재 분사. 아 동명사. 그렇죠. 동명사죠. 그는 절대 사진 찍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to take로 바꿨을 수 없다 그랬죠. 그렇죠? 답은 누구처럼 enjoy처럼 주인만을 목적으로 취하니까. 네, 그 다음에 자, to take pictures, taking pictures 됩니까? 컨티뉴는 to do와 doing. 그러니까 여기 보면 동사의 형태 가지고 문제 낼 게 수두룩 빽빽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눈에도 보입니까? 네. 그렇죠. 별 관심 없는 사람도 있고요. Okay, which ones are not? He is a photographer. 맞죠? He works for daily sports 맞고요. He talked about getting good pictures as he took pictures. 맞나요? 틀렸죠? 그렇죠? 그 다음에 he enjoyed the game with the people in the stadium. 맞나요? 아니죠. He only did his work during the game. 됐습니까? 네, 네, 네. 3번이 왜 틀렸는지 봅시다. 뭐 했대요? 얘기했다. 그렇죠. 얘기했대죠. 사진 좋은 사진 찍 는 것에 대해서, 좋은 사진을 얻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죠. 언제? 그렇죠.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이거? 그렇죠. 이게 when이죠. 그러니까 그가 사진을 찍을 때, getting good pictures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했다. 말하는 사진 찍었대요?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틀렸죠. 그 다음에 그는 뭐 했다? 게임을 즐겼죠? 누구랑 스타디움 안에 있는 사람들과 게임을 즐겼습니까? 아니죠. 됐습니까? 예. 예, 어느 것들이잖아. 어느 것들. 됐습니까? 네, 좋은 질문이고요. 몰랐던 거 이렇게 솔직하게 물어본 게 좋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I met Mr. Han of the 뭐 하겠습니다. 자, 기타 질문. 오케이요. 끝이 보인다. 오케이, 운 좋은 날이었죠. It was my lucky day죠. 그렇습니까? It was lucky day. 그래서 첫 번째 운 좋은 일, 두 번째 몇 가지 운 좋은 일이 있는지 여러분 얘기해 주세요. 그렇습니까? In the morning, the bus arrived as soon as I got to the bus stop. While I was walking to school, I found 5,000 won on the street. While I was on my way home, I saw the girl I liked. As soon as I got home, it started rain heavily. 그래서 몇 가지 운 좋은 점이 있었나요? 네 가지, 네 개. 세 가지인가요? 네 가지인가요? 그럼 첫 번째 운 좋은 일은 뭐예요? 버스가 딱 멈췄어요. 내가 버스 정류장 오자마자 버스를 탔단 말이죠. 됐습니까? 안 기다려 된 거 첫 번째. 두 번째 좋은 일은 뭐예요? 그렇죠. 학교 가는 길에 5천 원 주었고. 세 번째 좋은 일은? 집에 가는 길에 내가 좀 마음에 들어하는 애 봤고. 또 있나요? 좋은 일. 그리고 내가 그 집에 오자마자 비가 왔어. 그렇죠. 집에 오자마자 폭우가 쏟아졌죠. 네 가지 운 좋은 일이 있었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bus arrived. 이거 해석해 봐. the bus arrived as soon as I got to the bus stop. 내가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버스가 도착했다죠. 됐습니까? 내가 학교로 걸어가는 도중에. 오케이. 집에 가는 도중에가 뭐였더라? 오케이. 놀라운 속도로가 뭐였더라? 무슨? 뭐 전치사 넣어야 되지 않나? At 그렇죠. At a surprising speed라 했죠. 놀라운 속도로. At a surprising speed on my way hom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좀 있죠? 그렇죠? 맞습니까? 뭐 좀 얘기 좀 해줘. 내가 지각공사. 아. 후 아니 후? 지각공사가 뭐 어쨌는데 이제. 그래서 공사가 아.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여기에 후가 생겼죠. 됐습니까? 후,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후만 되나요? 네, 됐도 돼요. 됐도 되나요? 네. 더 없나요? 아, 네, 후. 후도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다 고를 줄 알고 생각해도 된다라는 거. 여기다가 her 넣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네. 좀비. 그녀를 좀비로 만들지 마세요. 됐습니까? 분명히 후가 되어서 앞으로 나갔다가 목적지로 사라졌습니다. 예, 헤빌리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하드였죠, 심하게. 됐습니까? 하들리는 안 된다 그랬죠? 한사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봅시다. 뭐, Hi, I'm 한사진, a photographer. I take pictures of sporting events. 여기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스포팅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각자 물어볼까? It sounds like an interesting job. Interesting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but it is not an easy one. It에 대한 얘기 해주세요. One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고요. 수업시간에 다 했다고 또 묻고 있죠. 지겹다 그치? Okay, yesterday I took pictures at a basketball game. 중요해야 되겠죠. At a basketball 또 나옵니다. 전치사. Everyone cheered and enjoyed the game, but I had to keep calm. Had to에 대한 얘기 해주시고요. And 왜 take인지, 왜 took이 아니고 왜 take인지 수업시간에 분명히 얘기했죠. 그 다음에 to get just one good pictures 명형부 얘기해 주시고요. 명사적 용법인지 형용사적 용법인지 부사적 용법인지 수업시간에 했죠. I must focus on a photographer must focus on his own all the time. 자, 오케이. 그래서 뭐 스포팅 1번이야 명사적이야 아니면 형용사적이야? 동명사야 현재분사요? 어떤 이야 뭐뭐 하는 것이야?
그렇죠. 동명사죠. 동명사. 그렇죠. 행사는 행사인데 어떤 스포츠하 는 것을 위한 날이 행사죠. 그 다음에 여기 it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겠네. It sounds like an interesting job. It 뭐 드셔봤어요? 그렇죠. Photographer sounds like an interesting job. 또 명사적이야 형용사적이야? 형용사죠. 직업은 직업인데 어떤 흥미를 느끼게 하는 직업. 그렇습니까? 현재 분사죠. 그러니까 예, 이에 대한 얘기 해볼까요? 당연히 photographer 대신 왔죠. photographer 그러면 원이 뭐 대신 왔는지까지 붙여서 a photographer is not an easy job. 그렇죠. job이죠. 그렇습니까? yesterday I took at입니다. 전치사. 또 전치사는 뭐 우리 말이 없기 때문에 외워야 되고 at a basketball game everyone had to는 뭐가 무슨 형이 없어서 must 과거의 의무 없어서 그렇죠. 과거의 의무는 had to do를 쓴다 했죠. keep calm 뭐하다 침착함 유지하라 그렇죠. 오케이. 왜 take지? I had to 그렇죠. I had to가 생각했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침착을 유지해야만 했었고 사진을 찍어야만 했었다죠. 그렇습니까? 여기에 툭이 못 오는 건 아닙니다. 툭이 오면 그냥 난 침착함을 유지해만 했었고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된다 했죠. 근데 take가 올 수도 있겠죠. 왜 I had to를 넣으면 나는 사진을 찍어야만 했었다도 될 테니까. 자 명형부 구조 단 한 장의 좋은 사진을 얻기 위하여 in order to so as to 쓸 수 있는 의도를 나타내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내용 파악. His job is taking photos. 그의 직업은 사진 찍는 거죠. 그 다음에 he takes photos of sporting event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스포츠 사진 기자다라고 할 수 있죠. He went to a basketball game yesterday. 그러니까 여기에 갔다가 맞는지 basketball game 맞는지 yesterday가 맞는지를 검증하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뭐 일단 가긴 어딘 가긴 갔어. 그렇죠? 여기에 이 문장이네요. 그렇죠? 이 문장이 여기 그대로 있으니까 이거 맞는 거죠. 어제 나는 저 베스트볼 게임에서 찍었다. 다 들어가 있죠. 맞고요. He thinks his work is interesting and easy. 어디가 틀렸습니까? easy가 틀렸죠? 네, 네.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hard. 그렇죠. hard로 바꿔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not easy. not easy를 한 단어로 바꾸면 hard나 뒤로 시작하는 difficult 같은 것들로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여기에 뭐 재미있는 직업인 것처럼 들리지만 쉬운 건 아니야 라는 얘기는 어렵다고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he has to keep taking pictures during games. keep taking pictures가 뭔 뜻이야? keep taking pictures. 그렇죠. 사진 찍는 것을 계속하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to take로 바꿨을 수 있습니까? 네. 아니요.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아. 똑같은 의미를 유지하면서 to take를 쓸 수 있는 방법은 있죠. 똑같은 의미를 유지하면서 to take 쓰는 방법은 뭐죠? keep을. 그렇죠. 뭐로 바꿔주면 되겠어? continue로 바꿔주면 continue는 doing과 to do를 모두 목적으로 취할 수 있죠. like처럼 he has to continue to take pictures. 그 다음에 여기 during 보이시죠? 어떤 것 동안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되겠습니다. Which what is the following passage about? 이게 뭔 소린데? 다음에 글은 무엇에 대한 것인가요? 이 말이죠. I'm interested in cooking. 요리에 관심 있고요. I want to be a cook in the future. 여기서 내가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 부분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요거 요거 뭐 여기 요거 뭐 이거 시제들이 쭉 보이죠. 오케이. 요리사가 꾸민 사람이었습니다. 그쵸?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이 사람이 졸업 후에 졸업 직후에 계획이 있죠. 졸업 후 직후에 계획은 뭐예요? 일본 가는 거는 왜 가는데? 뭐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일본 요리에 대해서 배우기 위하여죠. 그렇습니까? 조부정사의 의도를 나타낸 부사형법이고. 그 다음에, 뭐, 졸업했으면 한 20살 됐겠죠? 그렇죠. 대학교 졸업했으면 뭐 24살일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이렇게 됐는데, 대략, 만약에 대학교 졸업하고 간다 그러면 대략 몇 년 동안? 6년 동안 어디에 있다가?
일본에 있다가 몇 살 됐을 때? 되었을 때 한국으로 되돌아와서 그 다음에 식당을 연대죠? 아니 아니요 레스토랑. 한국에 돌아와서 식당을 연대요? 아니요. 뭐 한대요? 그렇죠. 그 식당에서 일할 거래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일을 하는 동안의 계획도 있죠? 일하는 동안 뭐 할 계획이래요? 요리책. 어떤 요리책? 젊은 사람들을 위한 요리책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한 몇 년 정도 일하다가? 8년 일하다가 몇 살 됐을 때? 그렇죠. 자기 자신의죠, 이거. 자기 자신의 라면 식당을 열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식당 열고 뭐 하고 싶대죠. 그렇죠. 매주마다 뭐 한대죠. 그렇죠. 매주마다, 그렇죠. 가난한 사람 초대해서, 그 다음에 뭐 할 거래요? 세계 최고의 라면을 뭐 할 계획이다? 대접할 계획이래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 보고 my life plan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죠. my favorite food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죠. writing cookbooks, 요리책 쓰기, how to cook 라면, 라면 요리법, choosing the best cooking school, 최고의 요리 학교 고르기. 자, 이 쿠킹에 대해서 여러분들 할 말이 있죠. 그렇죠? 네. 여기다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바로 여기에 일단 여기서부터 정확하게 시작되죠. 이게 언제라는 질문이죠. 언제라는 질문. 내가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학교 졸업 언제 해? 미래에 하지만 미리 쓰면 안 된다 얘기했죠. 그렇습니까? 하지만 여긴 주절이기 때문에 앞으로 할 일이니까 미리 써야 된다 해서 나는 일본으로 갈 것이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 내가 아직 서른 살 아니죠. 서른 살 되는 것도 미래지만 여기 현재 시제 쓴다 했습니다. 여기에 he로 바꿨을 때 when he turns 해야 된다 했죠. 현재 시제라 했으니까. 그 다음 turn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동사들도 얘기했죠. 그렇죠. 뭐였더라? 그렇죠. grow, become, get 이런 것들. 여기는 turn이 좋습니다. 나이가 바뀌다 할 땐 turn을 써요. 어쨌든 변하다 할 때 되돌아올 것이다 라는 주절은 미래 시제 썼고요. 여러분들 주절과 종속절을 구분해야 돼. 그래야지 어디다 위를 넣고 어디다 위를 넣으면 안 되는지가 구분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건 해석하는 걸 보면 내가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주절과 종속절을 구분해야 되겠죠. 언제 뭐 할 것이다인데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시간의 부사절인 종속절이라고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일하는 거 미래인데 현재라고 했습니다. 내가 일을 하는 동안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이거? 이거 in doing이었더라, on doing이었더라? In doing. 그러면 얘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n working. In working, I will write some cookbooks for young people. 예, 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됐네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글쓴이의 개, 일본에서 공부합니까? 예, 예. 그렇죠. 언제 공부합니까? 졸업하고. 그렇죠. 졸업하자마자. 음식점에서 일합니까? 네. 몇 살 때부터 일을 시작한대요? 서른 살부터 대략 몇 살까지? 37까지. 됐습니까? 네. 네. 그래서 요리책을 집필할 건가요? 네. 그렇죠. 누구를 위한 요리책? 젊은 사람. 그렇죠. 언제? 자기 라면 식당 하는 동안? 네, 일하는 동안. 일하는 동안. 그렇죠. 어디서 일하는 동안? 그렇죠. 그러면 대략 서른 살에서 37살 사이에 책을 쓰겠죠. 그렇죠? 네. 라면 가게 열고요. 네. 세계 최고의 라면을 개발은 먹는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개발은 아닙니다. 그래서 3번 문제 같은 경우에 틀리는 친구들은 마음속에서 이게 좀 허용치가 높은 것 같아. 대접하는 거나 개발하는 거나 개발해야지 대접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그렇지? 맞지 그렇지. 개발해야지 대접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써 있는 대로 잘 찾으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참 1번 같은 경우에 이거 뭐 쉬워서 안 했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야? 어색한 뭘 찾으래? 문장. 단어를 찾으래? 문장을 찾으래? 문장. 됐습니까? 네. 혹시 단어하고 문장이 뭔지는 알죠? 됐습니까? 네, 네, 그래서 It was my bad day. 됐습니까? 선생님 뭐 그게 그거죠. 그게 그거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회사에 취직했어. 그래서 회사에 취직했는데, 야, 여기서 잘못된 뭐를 해라 했는데, 뭐, 잘못된 거를 꺼내. 예를 들어, 뭐, 조립 라인에 뭐가 있는데, 여기 뭐, 오류가 생긴 부분을 좀 찾아서 제거해. 이랬어. 근데 뭐, 제품을 통째로 다 막 갖다 버리면 되겠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만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부분만 이렇게 교체하라는 얘기죠.
그 말을 잘 알아는 텐데.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렇게 되었네. 됐습니까? 오케이, 잠깐 쉬다가. 혹시 배고픕니까? 네. 뭐 핫도그라도 먹을? 대접할 건 별로 없고. 아 있죠, 화장실 갔다 올건데 뭐 하는지 갔다 오는 건 사람. 아 어디 어디 혼식도 해. 야 화장실 갈 사람 저 너밖에 없네. 밑에요? 어 몇 개요? 둘넷 다섯 센 거까지 내 건 됐어. 마실 건 센스 맞지? 아니 마실 게 있는 거 누구? 갔던 건 다섯 개만 사올게. 자, 10과 대화파트에서는 도덕적 의무 표현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별로 제목이 마음에 들진 않은 거. 하여튼 의무를 표현하겠다 이겁니다. 해야만 된다라는 얘기 하는 거죠. 우리가 해야만 된다라는 얘기는 한 다섯 가지 정도로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뭐 하나씩 배틀 해봐도 다섯 가지니까 딱 다섯 명이네. 뭐가 있지? 슈드요. 슈드가 있어. 머스트가 있고. Be supposed to do. 오, 그래서 최근에 배운. Be supposed to do. 또. Have to. Has to. 또. 뭐든지 품목하시면 돼. Could. Could. 아니죠. Need가 있겠죠. Need to do. Need to do. 그러니까 need to do 해도 되겠죠. 뭐뭐 해야만 한다. Need to do. Have to do. Has to do. 뭐 이런 것들 해. 그 다음에 must, should, be supposed to do 같은 게 있습니다. 뭐 일단 대화 쭉 처음부터 같이 맞춰서 읽어봅시다. A가 뭐래요? Look, the elderly woman is standing over there. 그랬더니 B가 people must give their seats to the elderly. 그랬더니 A가 people should think of others too. B가 you can say it again.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 몇 가지만 잠깐 살펴보면, 일단 가장 도덕적 의무를 얘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People must give their seats to the elderly 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you can say it again 이라든지 뭐 I agree 같은 것도 곁다리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여기 elderly 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됐습니까? elderly 라는 단어는 없어요. elderly 라고 해야 되겠죠. 그 지명이나? 그렇죠. elderly 라는 단어는 없지? 그쵸, 엘더리지. 네. elderly 하면 나이가 많은, 뭐, aged, 뭐, 이 뜻입니다. aged, 의미는. 저 할머니께서 standing, 서 계신 중이다. people must give their seats. 뭐, give their seats to 하면 되겠죠. give seats to 하면 자리를 양보하다라는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must가 어떤 의무를 얘기하는데, 근데 여기 도덕적 의무라고 해놓고 must를 쓰는 건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도덕적 의무는 should를 쓰는 것이 좀 더 보편적입니다. should를 쓰는 게 이상하군요. must는 주로 어떤 의무를 표현할 때 원래 쓰는 거냐면, 그렇죠, 법적 의무. 어겼을 때 벌금을 내야 한다는 거, 처벌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들을 얘기할 때 must를 쓰고요. 도덕적 의무는 must보다는 should를 쓰는 것이 좀 더 보편적인 표현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must는 그것을 어겼을 때 법적 책임을 져야 되지만 should는 어떤 도덕적 책임 같은 것들을 얘기할 때, 뭐 부모님들한테 효도해야 돼 이런 것들 할 때 should를 쓰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I agree나 you can say it again 같은 것들, 상대방의 의견에 뭐하는 표현들? 뭐하는 표현들? 동의하는 표현들이죠. 됐습니까? You can say it again은 많이 못 봤죠. I agree는 알 텐데. You can say it again은 마찬가지 동의하는, 둘이 같은 표현이다. 자, 내가 보겠습니다. 조동사 should나, 또는 뭐 해선 안 된다 할 때 shouldn't 쓰겠죠. should나. must, mustn't. 뭐 must not의 추가형은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mustn't라는 추가형이 있습니다. mustn't나 shouldn't를 써서 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는 얘기 할 수 있다. 그래서 people should not make any noise in the public places 라고 얘기하고 있죠. 공공장소에서, 뭐 public의 반대말 좀 이따 얘기해 주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make noise, make noise가 시끄럽게 하다라는 뜻인데, 뭐 make any noise, not이니까 any가 어울린다라는 거 그런 거고요. 뭐 시끄럽게 해서는 안 된다는 표현이죠. 사람들은 시끄럽게 해서는 안 돼. people should not make any noise. 오케이, 그래서 공공장소에서라는 표현 뭐라 그런다? In public places. public의 반대말이 뭐죠? 뭐죠? 그렇죠, private이죠, private. 맞습니까? 개인적인 private, 공공적인 public. 이제 어휘도 늘려가야 할 시기라고 했습니다. 중2, 중3, 고등학교 때 가서.
그러면 뭐 we must follow the rules. 우리는 규칙을 따라야만 한다. 뭐 follow the rules는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규칙을 따르다. follow the rules. must를 써서 해야만 한다. 뭐 이외에도 we have to. 아 참 ought to를 빼먹을 뻔했구나. 그 밖에 의무를 나타내는 표현에 그렇죠. ought가 있습니다. ought. ought는 여러분들 생소하고요. 자, ought to에 대해서는 여기다가 not을 넣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묻는 문장을 바꾸는 방법 같은 것도 여러분들 잘 모를 텐데 지금 수업했을 때 잘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ought to는 일단 ought to는 should랑 같은 의미로서 you ought to obey your parents. You ought to obey your parents. obey가 뭐겠어요? 복종하다. 그렇죠. 복종하다죠. 잘 알고 있네요. 그래서 you should obey your parents. 뭐 좀 뭐 부모님 말씀에 복종해야만 한다. 뭐 말이 되는 얘기는 복종해야 되겠죠.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거 아니겠죠. 그래서 you should obey your parents 하고 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난 넣는 방법 ought to에다가 난 넣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거기 가야만 돼 하고 싶으면 I ought to go there 할 건데 여기다 not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ought not. 그렇죠. ought not to go there 해야 되겠죠. ought not to go there. 됐습니까? 난 거기 가면 안 돼. I ought not to go there. 됐습니까? 그 다음 예를 가지고 묻는 말 내가 거기 가야만 합니까? 할 때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ought to를 가지고 묻는 문장 should I go there 인데 근데 의미는 그래 should I go there 네, 그렇죠 ought I to go there 이렇게 제가 거기 가야만 ought I to 이렇게 합니다 좀 특이합니다 ought to는 조동사 덩어리인데요 분리되기도 합니다 ought I to go there 제가 거기 가야만 됩니까 I ought not to go there I ought not to go there ought I to go there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 그럼 have to에 대한 얘기, 뭐 have to나 뭐 need to나 같죠. need to나 같다. need to do, have to do, must do. 그래서 parents have to protect their children. protect 뭐하다? 보호하다. 그렇죠, 보호하다죠. 부모님들은 보호해야만 합니다 아이들을. 그래서 have to나 should나 ought to, 뭐 need to do, have to do 이런 것들 가지고 의무를 표현할 수 있겠다. 뭐 중1 때 했던 것들이죠. 거기에 ought to do라는 표현을 덧붙여서 익혔습니다. 그 다음 상기시켜주기입니다. 그러니까 까먹지 않게 해주기. 영어로는 뭐라 그럽니까? Remind라고 그러죠. 됐습니까? Remind. 뭐 Remind Wedding이라는 거 요새 돈 많은 사람들 한다고 그러네요. 오케이, 보겠습니다. Where are you going? I'm going bike riding. Go doing이 보이고 있죠. I'm going bike riding. Go doing이 사용됐네요. Have fun and don't forget to wear a helmet. Okay, I won't.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은 대화 파트이지만 우리가 지나간 문법을 하나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뭘 할 수밖에 없겠어요? Remember to do와 remember doing을 비교하는 거죠. 똑같은 의미로 뭐랑 뭐를 forget 그렇죠. forget to do와 그 다음에 forget doing에 대해서 일단 문법적인 설명부터 살짝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원점부터 생각하면 일단 want는 to do만 좋아한다 하고 그 다음에 enjoy는 doing만 좋아한다. 뭐 practice도 doing만 좋아했어도 그렇죠. finish doing, give up doing, want to do, 뭐 hope to do.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이 있는가 하면 잡식성인 애들도 있죠. like나 뭐 love나 뭐 아까 얘기했던 뭐 continue 뭐 hate 이런 것도 있죠 continue hate 그다음에 뭐 start begin 이런 것도 있죠 얘들은 식성이 좋죠 얘들은 목적으로서 to do가 오든 doing이 오든 똑같죠 그러니까 그런데 얘들은 하나 더 있죠 이런 다른 게 누가 있습니까 try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try도 to do와 doing을 비교해서 설명하죠 try to do와 try doing 자, 지금 얘기할 얘들은 같은 통 안에 들어있습니다. 어떤 통 안에 들어있냐면, 얘들이 뜻이 try도, 그러니까 일단 전부 다 얘와 얘들, 그러니까 like랑 try랑 이 가족과 이 가족의 공통점은 to do도 목적으로 취할 수 있고, doing도 목적으로 취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차이점은 얘들은 to do가 오든 doing이 오든 뜻이 안 달라진다 이겁니다. 똑같다. like to swim에도 수영하는 것을 좋아한다. like swimming에도 수영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겁니다. 근데 try to swim은 뭔 뜻이었죠? try to swim 수영하는 걸
노력하다. 그렇죠. 수영하려고 노력하다. try 의 뜻이 무슨 뜻도 있고 노력하다, 뭐 애쓰다 이런 뜻도 있지만 뭐 해보다, 시험삼아 한번 해보다 라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try 뒤에 to do가 오면 try가 땀을 흘린다 그랬어요. 그 말은 try to do는 뭐뭐 하는 것을 노력하다 라는 뜻이란 말이야. 뭐뭐 하는 것을 노력하다. try 뒤에 to do는 try가 땀을 흘린다. 근데 try doing은 이 뜻이 된다 이거예요. try 뜻이 시험삼아 한번 해보다. 그래서 try to go there 하면 거기 가려고 막 노력을 한단 말인데요, try going there는 시험삼아 한번 거기에 가본다 라는 뜻이란 말이야. 그럼 remember forget도 remember 뒤에 to do가 오는 것과 remember 뒤에 doing이 오는 것, 또 forget 뒤에 to do가 오는 것과 doing이 오는 것이 뜻이 달라지는데, 뭐 이미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오케이, remember 뭐하단데 뜻이 기억하단데, remember to do는 언제 일을 기억한다는 얘기야? 그렇죠, 미래에 해야 할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remember doing은 언제 일을 기억한다는 얘기야? 그렇죠, 과거에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forget도 똑같죠. forget to do 하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뭐하다? 있다. forget doing 하면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던 사실을 뭐하다? 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건 설명이었고, 그럼 실제적으로 문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이런 거를 해보면 되겠죠. forget to meet I forgot meeting her 이런 문장이 있다 치자. 그러니까 I forgot to meet her랑 I forgot meeting her라는 두 가지 문장이 있는데, 이 두 문장 중에서 그녀를 만났던 사람은 누구지? 그쵸, 밑에 거죠. 왜 그러냐? 나는 잊었는데 내가 언제 뭐 했던 사실을, 과거에 그녀를 만났던 사실을 깜빡했다라는 뜻이니까 이 사람은 이 행동을 했던 사람이죠. 이 행동을 과거에 했었는데 그 사실을 잊었다는 얘기고, 위에 문장은 그녀랑 만나기로 뭘 했는데, 그렇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한 사실을 뭐 했다? 잊었다. 그러니까 그녀를 못 만났다는 얘기가 되니까 전혀 다른 뜻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냐, 상대방에게 상기시켜주기란 말은 네가 앞으로 뭐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라는 것도 이기 때문에 뒤에 전부 다 뭐가 나오고 있다? to do의 형태들이 나오고 있죠. 여기 봐도 여기 나오죠. Don't forget to wear a helmet. 뭐 해야 하는 거 잊지 마라. 헬멧 착용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okay. So where are you going? I'm going hike, bike, riding. 찾아봐요. Have fun. 명령문이네요. 그렇죠. 즐거운 시간 보내고 and don't forget. 이 부분이 바로 상기시켜주는 거죠. 잊지 말아라. To wear a helmet. 언제 해야 할 사실, 앞으로 해야 할 사실을, 그렇죠, 잊지 말아라. Okay. I want 뒤에 뭐가 생각했을까요? I want forget, 그렇죠. Forget to wear a helmet. 그렇죠. 잊지 않을게요 라는 말이 생각했죠. 자, 그래서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나게 해주고 싶을 때는 좀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다. Don't forget to do, remember to do 이런 것들. 뭐 알고 있는 건데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배웠죠. 그쵸? Make sure that 이런 거 배웠죠. Make sure that 뒤에는 뭐랑 뭐가 와야 될까? 세트로. 그쵸? That 절이니까 그쵸? 주어동사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 있죠. Don't forget to wear a helmet을 요걸 써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준비됐나요? 네. 가볼까요? Make sure that you wear a helmet. 그렇죠. Make sure that you wear a helmet이고요. 그 다음에 make sure 할 때 이 that은 make sure의 무슨 어니까? 목적어니까 생략해서 make sure you wear a helmet. 네가 뭐뭐 해야 하? 는 것, 뭐 만드는 것이라고 맨날 얘기하죠. 것 만드는 대시니까 생략할 수 있다. 이거. 오케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Don't forget to bring your lunchbox. 이거죠. Lunchbox 앞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 그러니까 이거를 Don't forget bringing your lunchbox 하면 뭐 했던 사실 잊지 마라. 네가 도시락 가방 갖고 왔는데 갖고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는 뜻이니까 여기에 ing 형태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문법상으로 안 되는 게 아니고, 문법상으로 ing 형태가 못 오는 게 아니고, 뭐 그렇죠, 내용상 안 된단 말이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잊지 말아라 하기 때문에 to do만 가능하다 이겁니다. 뭐 remember to do 해도 되겠죠. remember to do look before you leave. leave 뭐 하다 할 것 같아요. leave 뭐 하다, 뛰다 말이죠. 뛰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하기 전에, 뛰기 전에
뭐 해라? 아, 그렇죠. 꼭 살펴봐라 이 말이죠. 그렇습니까? 뛰기 전에 앞에 한번 돌,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속담으로서 look before you leap 이라는 속담이 있죠. 그대로 해석하면 뛰기 전에 살펴봐라인데 우리말로는 돌다리도 두드려봐라 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Don't worry, I won't forget it. 뭐 대신 왔을까? 그렇죠. 요거 대신 왔죠. To look before I leap 대신 왔겠죠. 난 make sure that 주어 동사 보이죠? Make sure that. 자, 근데 make sure that 있지만 뭐도 있습니까? 여기 지금 be sure to 니까 여기엔 주어 동사가 아니고 그냥 do만 오겠죠. 그렇죠. be sure to do. 그러니까? 근데 be sure that 절도 되긴 되는데 많이 안 쓰이고 be sure to do, make sure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make sure that this is your last turn. 이것이 너의 마지막 차례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 말이죠. Thank you for reminding me. 여기 remind 보이죠? remind 뭐 하다? 그렇죠. 까먹지 않게 해주다. 그렇죠. 오케이. 대화에서 어떻게 나올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좀 먹고 와서. 뭔 맥락? 뭔 맥락? 누군가가 케첩을 다 발라버렸어. 네. 슬링이가 설탕만. 슬링이가 설탕만. 안 뜨겁지? 안 뜨겁지? 오늘 뜨거운 거 같아. 사실은 다 했던 내용이지만 그렇죠? 막상 학교 시험 문제에 나오면 아, 그렇지. 힘들어. 뭐가 없는데. 유치원도 왜 잃어버렸는데요? 여기 항상 있었어. 근데 없어. 스테플러는. 다음은 기억나? 문닝을. 지옥이 좀 안 오네요. 저? 자기가 잃어버렸는데. 아니, 쌤, 저 이거는 있는데요. 이건 있는데요. 어, 이거 있어? 이거는 있고 저게 없어. 전재성. 너 안 줬다. 아니, 난 말했잖아. 예? 너 안 줬다는데. 아니, 줄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저게 없었어요. 저게 없는 사람들은 딱밤 하나씩 수여하면서요. 아니 쌤 저는 처음이니까 그걸 챙기는 거 가만히 있어 너는. 이건 시험 좀 왔어야지. 자, 뭐 지각 동사하고 목적격 보호래요. 뭐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뭐 학교 늦게 가는 동사 아니라 그랬죠. 이거 영어로 하면 perceptional verb라고 씁니다. perceptional verb. Perceptional. Perceptional이 뭘까? Perceptional. 지각. 지각. 그렇죠. 뭐, 학교 늦게 가다. Be late verb. Perceptional 하면 뭔가를 몇 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몇 가지 감각 공기가 다섯 가지 오감이라고 그러죠. 오감 그렇죠. 시각, 청각, 후각, 뭐 그다음 미각, 촉각 이 다섯 가지죠. 그럼 뭐 그 시각과 관계된 동사들 얘기해 봐. 시각. See. See. Watch. Look. Look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뭔 동사라 되니까 일단 타동사라 되는데 look을 look at 전치사가 필요하니까 자동사죠. seem? 아닙니다. 이거는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see라 watch다든지 뭐 이외에도 뭐 gaze 이런 동사도 있습니다. gaze. gaze. 있습니까? behold 이런 동사도 있죠. 쌤 저것도 그냥 보다예요. 예, 뭐 이건 나중에 뭐 일단 여러분 수준에서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시각이죠. 그러면 이제 청각과 관계된 거였고요. 청각. Hear, listen to, listen to. Hear, listen to는 안 되겠죠, 그렇죠? 왜냐? 타동. 그렇죠. Hear 정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여기 listen to? 네, listen to 아닙니다. Hear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smell? Smell. 스멜 뭐죠? 후각이죠, 후각. 그렇죠? 그 다음엔 뭐 할까? 촉각. 터치. 촉각. 빌라이트. 터치는 아닙니다. 됐습니까? Feel in the feel. 촉각이 촉각. 얘 타동사는 맞는데요. 얘는 만지는 거지 느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얘 터치 절대로 지각동사 아닙니다. 익혔죠 분명히. 터치는 지각동사 아니라 그랬어요. 얘는 만지다야. feel, feel. 그 다음에 뭐 이외에도 뭐 taste 같은 거 있죠? 아 미각. 그렇죠 미각이죠. 그러니까 이런 동사들을 보고 다섯 가지 오감, 그러니까 뭐 지각동사라고 생각, 뭐 이 용어는 지각동사라는 얘기를 누가 지나가다가 지각동사 이러면 아 저거 학교 늦게 가는 동사 아니지요 정도는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데 뭐 여러분들 이해하기는 다섯 가지 감각기관과 관련된 동사들이다. 그러면 얘들이 지금 목적격 보호를 얘기한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뭐가 있고 나서 얘기야? 목적어 있고 나서 목적어가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어떤 행동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주로 목적어가 어떤 행동, 예를 들어서 달리고 있는 여자아이를 뭐한 본다 뭐 이런 거 할 때 그 형태의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 CA do라든지 CA doing에 대한 얘기를 하겠단 말이죠.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뭐는 안 된다. CA to do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뭐 예문 보겠습니다. I saw a cute girl with long hair come into the house, into the store 하고 있죠. I saw 했답니다. A cute girl with long hair. 일부러 있다고 해놓은 것 같아요. 됐습니까?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안만 길어봤자 뭡니까, 이거? 아, it인가요? 그렇죠. her죠, her. 목적격이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은 I saw her come into the store인 거죠, 이거. 그렇죠. 나는 저 긴 머리의 소녀, 다시 말해, 누구를 봤단 말이야? 그녀를 봤다. 그러니까 her가 무슨 어고 목적어고 그 다음에 come into the store는 누가 하는 행동이야? 내가 하는 행동이야? she가 하는 행동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이와 같이 뭐 또는 동사 원형만 되는 게 아니죠. come 대신 쓸 수 있는 거 얘기했죠? 모두 된다. coming. 그래서 coming으로 했을 땐 얘가 동명사가 아니라고 주의를 계속 줬죠. 뭐다? 현재 분사. 그래서 스토어 안에 들어오고 있는 그녀를 본다. 이 두 가지 형태가 되지. 여기에 다른 형태라는 안 된다. 단 여기에 그러면 PP형이 올 때도 있습니다. 무슨 수학 공식처럼 익히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가르쳐 주고 나면 I saw the car 뭐 리페어도 할까? I saw the car repaired. 이 문장 보고 막 틀렸다고 시비를 막 겁니다. 이 문장은 맞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이라 그러면 선생님 이거 지각동사고 목적어 그 다음에 동사원형이나 ing 형태에 와야 되는데 여기는 왜 동사원형도 아니고 ing도 아닌 것 같습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애도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뭡니까? 내가 비교를 얘기해 비교. 여러분들 자꾸 수학 공식처럼 뭐 목적어 뭐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ing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 그런 수학 공식이 아니고요. 그 수학 공식으로 하지 말고 여기 동사 원형이 오는 건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긴 머리의 소녀가 가게로 들어오
보았다 하라고. 뭐 쓰지 말란 말이죠. 툴을 쓰지 말란 말이죠. 근데 뭐 해도 된다. ing 하면 나는 뭐 하고 있는 가게로 ing가 들어오고 있는 중이 되죠. 가게로 들어오고 있는 그녀를 보았다. 이것도 되니까 ing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건 왜 돼요? 왜 됩니까 이거? I saw the car repaired가 왜 됩니까? 나는 봤다. 봐봐. 그렇죠. 여기에 repaired는 무슨 형이에요? PP죠. PP. 자, 그러니까 여기에 동사 원형이나 ing가 올 때는 얘가 목적어 이 행동을 할 때 얘기야. 그러니까 얘와 그러니까 여기 오는 목적어하고 여기 오는 동사가 있겠죠. 그 둘의 관계가 뭐일 때? 능동일 때. 그러니까 능동일 때는 동사 원형이나 ing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오는 리페어라는 동사가 고치다야, 고치다. 그럼 차가 고치겠어, 고쳐지겠어. 그러니까 여기는 나는 얘 PP형이니까 당연히 무슨 씨란 말이에요. 그렇죠. 입장 바뀐 어떤 시라고 선생님이 자꾸 얘기했죠. 수학 때부터. 그러니까 나는 뭐 되고 있는 차를 봤단 말이야. 고쳐지고 있는 차를 봤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뭐가 생겼겠냐? which was. that was 하면 되는 거죠. 뭐 플러스 뭐?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여기에 ing가 오는 것도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coming이 있었다 그러면 a cute girl with long hair하고 coming 사이에는 그렇다면 뭐가 생략되었는지 일단은 girl이니까 당연히 who 또는 that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쓸 비동사는 두 가지 눈치를 봐야죠. 그렇죠? 어, 뭐와 뭐 시제와 선행사의 수조. 그러니까 뭐 과거고 she니까 여기에는 뭐예요? was. who was that was가 여기 생략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예문. I heard her mom shout at her. 나는 들었죠. 누구를 들었냐면 그녀의 엄마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엄마가 뭐 한 그녀를 향해서 소리 지르 들었다 이 말이죠. 여기 to를 쓰면 안 된단 말이고 당연히 어떤 형태도 된다. shouting 해서 뭐 하고 있는 중인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녀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녀를 봤다. 그리고 이 형태일 때는 여기에 얘랑 얘 눈치 보면 되겠죠. 그래서 뭐 who was가 생겼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뭐라고 주저일주에 설명되겠습니다. 지각동사는 행위자의 의지에 따라 의식적으로 보다 그 다섯 가지 감각기관으로 뭔가를 받아들이다. 뭐 see, watch 이런 것들이 있다. look at은 좀 아니고요. 뭐 look at을 쓸 수도 있긴 있겠습니다. I look at her run. 뭐 가능은 한데요. 일단 지각동사라고 잘 안 부르는데 여기 넣었고요. hear, listen to, smell, notice. 자, notice가 시험 문제로 종종 나와요. notice. notice 뭐 하다? 알아, 그렇죠. 알아차리다 이 뜻이죠. 인지하다. 그러니까 I noticed her come into my room 이런 식으로 나는 그녀가 내 방으로 들어오고 알아차렸다. 지각동사의 지각동사는 여기에 목적어 하는 행동을 동사 원형 또는 어떤 형 아, 어, 현재 분사라니까 여러분 글은 현재 분사지만 여러분 눈에 뭐로 보이는데 ing 글은 과거 분사지만 여러분 눈에는 pp 이쪽 세 번째 녀석이죠. 그대로 쓰일 수도 있다. 그래서 목적격 보호로 현재 분사가 쓰이면 뭐뭐 하고 있는 중인 뭔가를 그러니까 여기에 ing를 쓸 수도 있는데 동명사가 아니라는 건 말하고 닳도록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에다가 ing 써가지고 얘랑 같은 쓰임인 것은 골라라 했을 때는 동명사가 아닌 뭘 골라야 되겠다? 현재 분사인 거 I am running 이런 거죠. 난 달리고 있는 중이다. 그런 거 골라야 되겠죠. 과거 분사가 쓰이며 완료를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거 분사 쓰이면 완료를 나타낸다고 얘기하네요. 완료라기보다는 완료란 말은 별로 여러분들한테 좀 안 와닿기 때문에 고쳐 쓰겠습니다. 뭐라고 하면 되겠다? 수동의 의미다. 완료가 틀린 건 아닌데요. 여러분들한테 완료란 용어보다는 수동이라는 얘기가 좀 낫겠습니다. 뭐를 당한 뭔가를 봤다. 고치는 행동을 당한 자동차를 보았다. 그래서 I saw him crossing the street죠. 그쵸? 여기 좀 이따가 뭐 생겼는지 좀 얘기해주세요. 그 다음에 동명사인지 현재부사인지 좀 얘기해주세요. I heard a baby cry last night. 네, 그 다음에 he smelled something burnt in the kitchen. burnt의 뜻이 뭔지 좀 얘기해주세요. burnt는 burn으로부터 왔죠. burn은 뭐도 되고 뭐도 됩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they didn't notice. notice 보이죠? her coming into the room. 그들은 눈치채지 못했다. 뭐하고 있는 그녀를?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녀를. 여기 뭐 생겼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여기도 뭐가 생겼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예, 그래서 I saw him crossing the street. him하고 crossing 사이에 뭐가 생각됐죠? 그렇죠. who, was가 생각됐죠. 그래서 길을 건너고 있는 그를 보았다. 예, 동명사 아니라는 거. 해석은 길 건너는 것을 봤다. 어, 동명사네 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아니라 했습니다. 여기 있는 ing는. 그 다음에 나는 아기가 어젯밤에 뭐하 들었다죠. 그 다음에 그는 냄새를 맡았죠. 뭐를 어떤 것이죠? 어떤 것은 자 번의 뜻이 뭐하다와 뭐하다가 있을까요? 태우다. 그렇죠. 태우다도 있고 하다도 있습니다. 그러면 something이 이때 태우다라는 뜻일 때 something이 태웠겠어? 태워졌겠어? 그렇죠. 태워진 이 말이죠. 번의 삼단면신 번 burnt burnt 또는 번 burned burned 둘 다 됩니다. 규칙 변화도 하고 이와 같이 불규칙 변화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완료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완료라고. 그러니까 지금 뭐가 타고 있는 중일 때 냄새를 맡았단 말이야. 다 탄 게 끝났을 때 냄새를 맡았단 얘기야. 그렇죠. 뭔가 완료됐을 때 냄새를 맡았다라는 의미로 쓴 거고요. 예, 여기에는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기에 뭐가 생겼는지 준비됐나요? 뭐가 생겼는데요? 그렇죠. Who is입니까? Was입니까? 그렇죠. Who was가 생각했죠. Didn't notice니까 과거의 부정문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어지는 설명이죠. 형용사 역할을 하는 현재 분사와 그 다음에 과거 분사래요. 이거 하기 전에 이거부터 물어봐야지 뭐. 뭐 많이 했던 건데. NN입니다. Running man, running machine. 둘 다 ing인데, 둘 중에 현재 분사인 거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그렇죠. 1번이죠. 다시 말하면, 어떤 시인 건 뭔가 물어본 거죠. 그렇죠. 어떤 남자, 달리는 남자.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무슨 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분사가 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이죠. Running machine은 달리고 있는 기계가 아니죠. 그래서 뭐 하는 것을 위해 만들어진 기계? 달리는 것을 위한 스포팅 데이 할 때하고 똑같죠. 잡 샤도잉 데이 할 때 샤도잉하고 같았죠. 얘는 동명사고 일단 여러분들이 현재 분사인지 동명사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고요. 또 flying bird라는 게 있어. flying bird 마찬가지요. flying bird. bird는 bird인데 어떤 bird? 날고 있는 새. 이런 게 현재 분사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일단 예문 look at my schedule filled with homework입니다. 일단 feel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대요. look at my schedule filled with homework. 그 다음에 who is the girl sleeping in my bed? sleeping in my bed 보다 on my bed 쓰면 in my bed인데요. 자, feel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feel의 뜻이 뭐예요? 채우다. 그렇죠. 채우다죠. 채우다. 그러면 이 부분 이걸 끊어읽기 하면 look at 하래죠. 뭐를 look at 하랍니까? My schedule은 my schedule인데 어떤 스케줄? 숙제로 가득 채워져 있는 내 일정표 좀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건 스케줄과 feel의 관계죠. 그렇죠? 그러면 스케줄은 일정표인데 일정표가 채우겠어? 채워지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뭘 써야 된다? PP 형태를 써야 된단 말이야. 그렇다면 여기 뭐가 생겼는지 여러분 얘기해 줄 준비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The girl이 슬립을 하는 겁니까? 슬립을 당하는 겁니까? 소녀가 자는 거예요? 잠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잔다 동사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잠을 당한다는 말 자체가 어색하죠. 타동사만이 PP형일 때 수동의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이 소녀가 자는 거니까 이번에는 현재 분사로. 그렇죠? 어떤 소녀? 내 침대에서 자고 있는 소녀. 말이죠. 예, 마찬가지 여기 뭐가 생겼댔는지. 예, 가볼까요? Look at my schedule. Which is 하면 되겠죠. 그렇죠. Which is filled with. 이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죠. 주격인데 생략 못하는데 비동사랑 한꺼번에 생략할 수 있다라는 그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분사는 자 분사의 길이가 이 running man하고 이 running man이라는 이거하고 look at my schedule filled my homework filled with homework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분사는 길이가 어떻기 때문에 짧기 때문에 정상적인 위치에서 꾸미죠. 하지만 꾸미는 말이 어떻게 되면 길어지면 어디로 간다? 뒤로 간다. 그거죠. 됐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뒤로 가버렸죠. 그냥 자고 있는 소녀 누구야 했으면 Who is the sleeping girl 했겠죠. 근데 뭐 침대에서 자고 있는 내 침대에서 자고 있는 소녀. 일정표는 일정표인데 어떤 일정표? 숙제로 가득 채워진 일정표.
그러니까 뒤에서 우리말에서는 절대로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 구조가 없지만 영어에서는 꾸미는 말이 길어지면 뒤로 간다. 예, 그래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는 어떤 식으로 사용돼서 앞에 있는 명사 이런 것들을 또는 앞이나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 일반적으로 명사와 분사로 쓰이는 관계가 능동이거나 진행 중인 동작일 때는 당연히 어떤 형태를 쓴다? ing 형태 쓰이며 그 다음에 이 명사가 이 행동을 당할거나 또는 완료된 의미일 때는 뭘 써야 된다? pp 형태 써야 된다. There are many people who are, 보이죠? who are waiting for the bus. 그래서 어떤 사람들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 얘기 나옵니다. 예, 그래서 명사하고 이렇게 된 부분 사이에 이 사이에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who를 쓸 거냐 which를 쓸 거냐 물으신다면 선행사가 사람인지. 자, 근데 뭐 앞에 선행사에 사람과 사물이 한꺼번에 있으면 뭘 써야 되지? 그래서 대세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르겠고 그 다음에 얘 뭐 이즈를 쓸지 워드를 쓸지 워를 쓸지 are 써야 될지는 선행사의 수와 시제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 뭐 다 했던 거죠. 맞습니까? I got a letter written in French. 그렇죠. 나는 어떤 편지 받았다. 어떤 편지 프랑스어로 쓰여진. 그러니까 letter 하고 그 다음에 letter 하고 write의 광고를 보는 거죠. A letter, write야, write a letter야. 그렇죠, write a letter죠. letter는 write의 무슨 어가 되는 겁니까?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 말은 이 둘의 관계가 얘가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얘를 당하는 무슨 관계다? 그렇죠, 수동의 관계란 말이죠, 수동의 관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writing이 아니고 그렇죠, written이 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다 알죠? 그렇죠, 94개 나왔는데 그 중에 이거 모르겠어요. 그렇죠? 다 알죠 이제. 그렇죠? 컴 알죠. spread 그렇죠. read leave left 다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leave가 빠졌네. 그렇죠. lose, lost, grow, grow. 그렇죠. 그 다음에 shake, shook. 다 알죠? 그렇죠. get, gotten. 그렇죠. forget, forgot도 됩니다. get, got, got도 되고요. 됩니다. 다 됐네요.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거 바로 수업 수업할게요. 됐습니까? 보내시고요. 이거 다예요. 네? 이거 다예요. 대화 파트는 최소화 끝내야죠. 그렇죠? 되게 좋아하네. 오늘 뭐가 한다고 했잖아. 그럼 주말에 할까? 자, 일단 여기서 대화 파트를 주로 살펴볼 건데 뭐하기 하고 뭐하기 의무사항 말하기 하고 그 다음에 상기시키기였죠. 그렇죠? 뭐 해야 돼? 뭐 하면 안 돼? 이런 얘기랑 잊지 마! 이런 거 나오겠죠 주로. 됐습니까? 이렇게 위에 뭐라고 써있냐면 대화 복습 확인 시험이라고 써있는 겁니다.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뭐 Excuse me 에요 Excuse me 그렇죠. Excuse me 하면 안 되죠. 다른 뜻이죠. Excuse me. 그 다음에 당연히 Is that your dog? 이렇게 했죠. Excuse me. Is that your dog? 그랬더니 Oh yes. It is my dog. 이렇게 했죠. 뭐 당신은 누가 뭐 하도록 그렇죠. 당신의 개가 공원에서 뛰어다니는 것을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이러고 있죠. 그러면 너는 내버려 두면 안 된다. You mustn't let your dog run around in the park. 하면 되겠죠. You mustn't let your dog run around in the park.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게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렛이 뭐다 이러면서 왜 이런 꼬라지는 안 된다라는 얘기 좀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I'm sorry. I will keep him with me. 안 되겠죠. I will keep him, take him with me는 안 됩니다. I will keep him with me겠죠. 오케이. 그래서 대화 파트에서 우리가 주로 배웠던 바로 이 표현이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선 안 된다. 맞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죠. Let A do죠. Let A do. 됐습니까? 그러면 allow도 되네요. 그렇죠. allow가 뭐하다야? 내버려 두다, 허락하다잖아. allow를 골랐을 때 allow는 얘랑 뜻은 똑같지만 allow A to do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You mustn't allow your dog to run around in the park.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기태야, 뭔 설명하는지 잘 모르겠는 것 같은 눈빛인데,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건 이겁니다. A가 뭐뭐 하도록 내버려 두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가 가능한데, let A do와 allow A to do가 있다. 그러면 왜 let A do냐? let은 사역동사니까.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doing도 가능하죠? 아니요. 당연히 안 되죠. 사역동사, 아니, 지각동사 아니죠. 사역동사죠. 됐습니까? You must, 이거 말고도 뭐, you aren't supposed to let your dog run around, you shouldn't let your dog run around, 이런 것도 다 가능하겠죠. I'm sorry, I keep my dog with m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공원. 남자가 실수를 했어요? 여자가 실수했어? 남자가요. 남자가 실수했죠.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걔를 막 풀어놔야죠. 지가 목숨 풀고. 그래서 이 남자 이름은 뭐? 최시원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최시원 걔가 사람 물어갖고 죽었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한동안 시끄러웠죠. 됐습니까? 뭔가 금지하는 대화 방금 살펴봤어요. 두 번째 대화입니다. 저 맨과 워먼이 대화하는데요. 준비됐나요? 네. 볼까요? 줄리, 유. 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일단, you shouldn't, 뭐 트래쉬일까? You shouldn't take. 아, take인가요? leave겠죠. You shouldn't leave trash. 뭐더 bench? On the bench. On the bench. 뭔 얘기한 건지 일부러 해석 안 썼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넌 쓰레기 두고 가면 안 되죠. 벤치 위에다가. Julia, you shouldn't leave trash on the bench. 다 되겠죠. 됐습니까? Don't have to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Don't have to는 할 필요가 없다니까 여기 안 되는 거 알죠? 됐습니까? Don't need to도 안 되고요. Need not to도 안 된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때 줄리가 대답합니다. I was just leave. I leaving. Leaving. 아이고, 아니요. 쉽과 다 했던 사람들 아닌가 모르겠네. 막 뭐뭐하는 참이다. 이거죠. I was just about to clean that up이죠. I was just about to clean that up. 그렇죠? 여러분들 좀 이따가 막 뭐뭐하려던 참이다 할 때 수고가 뭔지 나한테 얘기해 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I was just about to clean them up. 그 다음에 뭐 clean that up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겠죠. 맞습니까? clean that up에 대해서도.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이번엔 뭐 you should, you must 말고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넌 꼭 넣도록 해라 라는 표현은 뭐겠어요? Make sure that you put the plastic bottles in the recycling box. 는 같은 표현 Be sure to push이죠. Be sure to put the plastic bottles in the recycling box. Make sure that you put the plastic bottle in the recycling box. Recycling에 대해서 할 말 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make sure that을 you로 바꿔서 얘기해 주세요. you로 바꿔서 같은 표현도.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잘못하고 있어? 맨이 잘못하고 있어? 워먼이 잘못하고 있어? 워먼 이름이 뭔데? 줄리인데 어떤 잘못을 했어요? 쓰레기를 버렸어요. 벤치 위에 쓰레기를 두고 가는 거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막 뭐라고 excuse를 하죠. 그렇죠. excuse 뭐예요? 변명하다. 그렇죠. 됐습니까? 뭐라고 변명해요? 아, 막 치우려는 참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뭘 버렸어요? 줄리가 버린 건? 그렇죠. plastic bottles죠. 됐습니까? 어디 넣어야 돼? 벤치 위가 아니고 어디 가야 돼요?
그렇죠. 리사이클링 박스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leave trash, 쓰레기를 두고 가다죠. 그 다음에 막 뭐뭐 하려던 참이다 라는 수고가 뭐죠? Be about to do. 이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수고죠. Be about to do. Be about to do. Be about to do는 막 뭐뭐 하려던 참이다. Be about to do. 막 뭐뭐 하려던 참이다. 됐습니다. 오케이. 저녁 먹다. Have dinner. 그럼 준비됐네요. 우리는 막 저녁 먹으려는 참이야. We are about to have dinner. We are about to have dinner. 됐습니까? 오케이. 너희들은 저녁 먹으려는 참이니. 또 준비됐죠. 우리 너희들은 저녁 먹으려는 참이니. Are you about to have dinner? 안 되겠죠. Be about to do. 기본입니다. 이거에. Be about to do. 학교에서 안 했습니까? 하면 다 까먹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you should put the plastic bottles in the recycling box 하면 되겠죠. 자, 리사이클링에 대해서 1번인지 2번인지 해야죠. 현재분사입니까 동명사입니까? 당연히 그렇죠. 뭐 하는 것을 위한 상자 재활용하는 것 됐습니까? 재활용된 상자 아니죠. 재활용하는 것을 위한 상자 동명사죠. 동명사. You should put the plastic bottles in the recycling box. 예, 그 다음 계속해서 세 번째 대화 뭔가 또 당부하겠죠. 뻔하죠.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채워봅시다. The water is so clean. Cool. 그죠. The water is so clean. 이라고 막 남자가 뭐 얘기하면서 뭐 하고 있는지 뻔하게 보이죠. 그래서 워머니 뭐라 해요? You must not wash your face here. 둘 다 되겠죠. You should not wash your face here. You must not wash your face here. 그 다음에 it's only just about one, two, four. It's only for 그렇죠. Drinking이죠. It's only for drinking. 아, it's only for drinking. 그랬더니 남자가 뭐래요? Oh, I'm sorry. I didn't know that. 아, 이 뜻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오케이. 그래서 하지 마라. shouldn't do죠. shouldn't do, mustn't do죠. 동사 원형. 조동사진 동사 원형이고요. It's for. 자, drinking. 당연히 동명사 현재분사. 현재분사. 동명사죠. 마시 는 것을 위한. 됐습니까? 전치사 뒤니까 동명사죠. 됐습니까? 네. 여기서는. 오케이. It은 당연히 the water 대신 왔겠죠. 됐습니까? 남자가 뭐 그다음 I'm sorry I didn't know that. That은 뭐 대신 왔어요? I didn't know that. What? 이거 대신 왔죠. I didn't know that it's only for drinking. 됐습니까? 음용수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I didn't know that the water is only for drinking. 오케이. 그래서 잘못한 사람 누구? 남자. 그렇죠. 남자죠. 남자가 지금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물을 먹고 있었어요. 식수대에서 물을 먹고 있었어요? 세수를 하고 있었죠. 그렇습니까? 식수대에서 물 먹는데 누가 뭐라 그러면 안 되겠죠. 세수를 하고 있었죠. 그렇습니까? 여자가 only for drinking 입니다. 몰랐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라 하지 마라. 그 다음 이번엔 해라 하지 마의 긴 버전. 그렇습니까? 가볼까요? 봐, 거리에 고양이가 있어. Look. There is a cat on the street. There is. 줄여서 there's a cat on the street. Look, there's a cat on the street. 맞습니다. 그러면 뭐, 난 저 고양이 알아. I know. I know that cat. 그럼 되겠죠. I know that cat. 난 저 고양이 알아. The cat 해도 되는데 that cat이겠죠. 맞습니다. 난 지난달 이후로 저 이거 그것을 이번에 봤어. I saw. I have seen it. I have seen it around here since last month. I have seen it around here since last month. Have seen 이유는 여기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좀 무슨 제용법인지 좀 이따 얘기해 주고. I have seen it around here since last month. 오케이. 그랬더니 맨이 뭐래요? Really? Do you, doesn't it have a home?
Doesn't it have a home? 이겠죠. 왜 doesn't it have a home? 이래야 되는데 왜 didn't it have a home이 아닌지 좀 더 얘기해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뭐래요? It did. 그렇죠. It did. 왜 does가 아니고 did인지 얘기해 주시고요. It does. 그 다음에 it did는 무슨 동사라 그러죠? 대동사 그럼 뭐 대신 왔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did가 뭐 대신 왔는지 쓰면 되겠죠. It did. But the family가 The family가 뭐 했겠어? Leave. Throw away. Leave. 다. 아, 시제 다무시. Leave. Left. The family가 left 했죠. Left what? The cat. The cat. When they moved. When they moved. As they moved. 그러니까. 어렵습니까? 네, 일단 여기까지 일단 봐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뭐 지금 유기묘죠. 유기묘. Look, there's a cat on the street. 뭐가 있다 표현이죠. 고양이가 있다. 어디에? On the street죠. 길거리에 할 때 on the street지. 이런 거 안 되겠죠. I know that cat. 저 이거 지시사죠. 지시사. 그 말은 생략할 수 없단 얘기죠. 그렇습니까?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죠. 뭐일 때하고 관계대명사하고 겉 만드는 거. 그렇죠. 관계대명사하고 명사절을 이끄는 겉 만드는 것일 때. 관계대명사라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목적격일 때죠. 네. 그렇습니까? 이렇게 얘는 생략할 수 없고요. 자, 왜 여기에 일단 since last month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거.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그렇죠. How long have you seen it around here? How long have you seen it? 얼마나 오랫동안 봤니? How long have you seen it? 그러니까 얘는 현재 완료 시제의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당연히 계속이죠. 그러니까 계속 봤단 얘기죠. 됐습니까? 지난달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When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물론 When에 대한 대답이긴 한데, 정확하게 When에 대한 대답은 아니고, When에 대한 대답 중에, 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How long? 됐습니까? 그냥 last month는 모른다 그랬죠. 됐습니까? Really, doesn't it have a home? 여기 왜 didn't it have a home이 아니고 왜 doesn't it have a home이야? 그렇죠. 현재 집이 없는지를 묻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현재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근데 왜 yes, 뭐 it did라고 그러죠? 과거요.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면 did는 뭐 되겠어? It 그렇죠. It had a home. 위에 있는 거 하면 it had a home. 집이 있었지만 but 과거에 있었으니까 과거 시제죠. 그러니까 여기에 현재 시제 쓰면 안 되겠죠. 여기는 현재 시제로 물어야 되는데 여기 과거 시제로 대답해야죠. 지금 집이 없니? 과거에는 있었어 이러고 있죠. 그러나 지금은 left the cat when they moved. 이거 시간의 부사절이죠. 어? 선생님 시간의 부사절에는 현재 시제 써야 된다며요? 때리죠. 맞습니다. 과거인데 뭔 소리. 미래일 때 현재를 써야 된다고 했죠. 무조건 여기 현재 써야 된다는 얘기 한 적 없습니다. 맞습니다. 가끔씩 나한테 따지는 애들이 있어. 무상한 애들이. 선생님 여기 현재 시제 써야 된다면서요? 뭐 이런 거. 맞습니다. 오케이. 유기묘가 되었습니다. 불쌍하네요. 네. 그래서 뭐 거기에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이런 얘기 하죠. 그렇죠? 그래서 오, that's so sad. 그 다음에 사람들은 자 뭐뭐에 대한 책임을 짓다라는 수고를 아시죠? 그래서 가볼까요? People are 할래? People are responsible. 자 이거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의무를 얘기하고 있는 표현이죠.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Should be more responsible. 그렇죠. People should be more는 굳이 쓸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Should be responsible. 그렇죠. 아이고 뭐 이상한 거 쓰고 있네. 여러분 잘 써줘야 되는데. Responsible. 그다음에 for죠. Oh, that's so sad. That's too sad. People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ir pets. 아,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러 그래서 난 동의해. I agree 대신 쓸 수 있는 거 pet를 한번 붙어보고요. I think the cat is 그렇죠. is waiting for its
owner zoo 하면 되겠죠. I agree. I think the cat is waiting for its owners. 그래서 it's there all the time. all the time 한번 나왔죠. 아까 해서 안 된 일이다 할 때 뭐 하면 될까? Bad thing. Bad thing. 좋아. Bad thing. 좋은데요? 본문에는 이거죠. Poor thing. Okay. 그래서 뭐뭐에 대한 책임을 갖다 be responsible for. 수고 아시죠? 막 뭐뭐 하려는 참이다. Be about to. Be responsible for. 맞습니까? Okay, that's so sad. 그거 참 안 된 일이다. 대신, 저 집이 있었는데 가족이 그를 버리고 갔다라는 것 대신 왔고요. It is one for their pets. I agree. 자, I agree. 같은 표현. 뭐가 있나? 아무런 문제 얘기해줘. True. That's true. 또. Me too. Me too. 여기 me too는 안 되는데요? Not unagree. Not disagree. Not disagree. 또. You can say that again. 맞습니까? 됐습니까? You can say that again. That's right. 이런 것들 있죠. 뭐 wait for 알아두시고 누구를 기다리다 wait for. I think the cat is. I think that. The cat is waiting for its owners. It's there. The cat 대신 왔죠. The cat is there all the time. Poor thing. 안 된 일이다. 이것도 배틀부터 볼까요? Poor thing. 또. Not funny. I'm sorry to hear that. I'm afraid that's not lying. 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바보 아니야? 또. That's 에? That's worse. No. That's too bad. 네. 아, 어. 뭐? Poor thing. That's too bad. I'm sorry to hear that. 됐습니까? I'm sorry for the cat. What a pity. What a pity. 겁나 불쌍하다. What a pity. 정말 안 된 일이구나. What a pity. Kitty. 진짜. 오케이. 그래서 고양이가 있죠. 뭐 특별한 걸길 길냥이가 있고요. 뭐 책임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 있고 뭐 특별한 건 없네. 오케이. 그다음 2의 A가 있습니다. 이게 고지가 다. 일단 또 잠깐 재워볼까요? 너 모든 걸 챙겼니? 저. 그럼 뭐겠어요? Did you? Did you have everything? Yeah. Did you prepare everything? 좋네. 근데 그거 말고. Did you put everything? 이상한데. 그거. Did you pack everything? 하면 되겠죠. Did you pack everything? 이거 Did you pack everything? Did you pack everything? Did you pack everything? 됐습니까? Pack 가방, 가방을 싸다 이런 뜻이죠. 그럼 당연히 뭐 I think so. I think that? oh, that. I think that I packed everything. 그러니까 I think so겠죠. I think so. Okay, 그래서 뭐 해라 이러죠. 뭐 해라. 그리고 당부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행 즐겁게 가고 또 도착했을 때 전화하는 거 잊지 마 이러죠. 그래서 Have your trip. Enjoy. 그렇죠. Enjoy죠 뭐. 그렇죠. Enjoy your trip. And don't forget to call me when you get there. Okay, 이건 왜 고르라고 하는지 뻔하게 알죠. 맞습니까? 네. Enjoy your trip and don't forget to call me when you get there. Okay, 그랬더니 okay, mom. 그렇습니다. Okay, 둘의 관계는 엄마와 아들이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오케이, 남자아이가 짐을 싸고 있죠? 네. 왜 싸는데요? 여행 가려고. 여행 가려고. 됐습니까? 엄마가 당부하는 내용은? 나 즐겁게 하고 전화해라. 그렇죠. 언제 전화해라. 시도 때도 없이 해라. 조용했을 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짐 챙기다, pack everything. Did you pack everything? I think so. Enjoy your trip and don't forget to do죠. 나머지 애들 안 되는 이유는 당연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하면 뭐 했던 거 잊지 마라. 나한테 전화했던 거 잊지 마라. 이상한 얘기죠. 그 다음에 when you will get there가 왜 안 되는지는 알죠.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서.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이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틀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거 do you know when he will come here. 이런 거 틀렸죠. 그렇죠. 어떻게 웬 뒤에 위인데 왜 맞아? 시간에 불사절이 아니죠. 그렇죠. 이거 안 망기려봤자 뭐야 이거? 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당부하는 게 여러분들 수학 공식처럼 웬 뒤에 위로면 안 돼. 이따구로 하지 말라고. 내가 자꾸 뭐에 대한 대답이죠? 라고 자꾸 묻는 거야. 됐습니까? 너는 아니 뭐를 그가 여기에 언제 올 것인지라. 이거 언제죠? 언제? 됐습니까?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 됐습니까? 이거는 접속사가 아니고 뭐다? 시간의 접속사가 아니고 뭐? 의문사죠, 의문사. 됐습니까? 그가 언제 여기에 올 것인지라, 이거. 제발 수학 공식처럼 뭐, 웬 뒤엔 위로면 안 돼. 이따구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네.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얘는 부사절이 아니고 무슨 절입니까? 명사절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당당하게 미리 쓸 일 있으면 미리 쓰는데 얘는 부사절이죠. 예. 일단 계속해서 또 당부하겠죠. 그렇죠? 뭐 기분 더 좋아졌니? 엄마 그래요. 뭐 이러고 있습니다. 약 먹는 거 잊지 말고. 됐습니까?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너 기분 더 좋아졌니? Are you getting better? 좋은데 말고. Are you get better는 안 될 거고요. Are you feel better? 당연히 안 되죠. Are you feeling better? Are you인데? Are you feeling better? 있습니까? Are you feeling better? 뭐 get better, 나아지다, feel better 이런 것도 있죠. Are you getting better? Are you feeling better? Yes, I am. 맞아. Yes, I am. 그랬더니 that's good. Are you feeling better? 있습니까? Did you pack? Are you feeling? 있습니까? But don't forget. Don't forget to take your medicine. Don't forget. Medical은 의학적인이죠. 맞습니까? Don't forget to take your medicine. Okay, I want to. 뒤에 뭐가 생겼었으니까 당연히 want to. I want to forget. 그렇죠. 잊지 않을게요. I won't forget. I want to take는 아니겠죠. I won't take 하면 뭐 할 테다? 안 먹을 테다. 그러니까 안 되죠. 그렇습니까? I won't forget to take my medicine. 그래서 누구와 누구의 대화? 엄마와 아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애가 아프죠. 그렇죠. 아파서 엄마가 뭐 이제 좀 나아졌니? 나아졌다 그러고요. 잘 됐구나. 근데 약은 꼭 챙겨 먹어라. 잊지 않을게요.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부하는 표현이 바로 Don't forget to take your medicine이죠.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세 번째 뭔가 또 저 상기시켜주기겠죠. 상기시켜주기. 오케이, 그래서 뭐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이러네요. 그렇죠? Is there anything that which 생략가능 I can do? Okay, is there? 저, 여러분들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려온 걸 안 봤단 얘기죠. 아시죠? 와. 그렇죠? 아니죠. Anything 기능 위치를 쓸 수가 없죠. 아, 그때 봤을 때 와 심각한 CF인가? 칩인가? 안 봐. CF 삼성 약팔로 아니야? 예, 내가 이걸 이렇게 설명하면 유튜브에 보면 여러분들은 대시나 위치가 될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위치는 안 됩니다. 선행사가 nothing, something, anything 등일 때는 위치가 안 됩니다. 또 안 되는 경우 뭐가 있었더라? The first, the second, the best. 최상급. 최상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 뭐 그건 뭐 그때 가서 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학교 갔을 때 또 할 건데요. 그러니까
얘는 안 되죠. 그러니까 선행사가 지금 뭐야 명인이가 뭔 얘기하는가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선행사가 something, nothing, anything, someone, no one, anyone, somebody, nobody, anybody 이런 거면 위치를 근데 사실은 이거는 변하고 있는 문법이라서 원래는 실제적으로 실제 영어 쓰는 놈들은 위치를 쓰는 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는 뭐 that도 되고 위치도 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 동네는 촌동네라서 아직도 that만 된다라고 가르치더라고요. 학교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원래는 둘 다 돼. 실제 영어에서는. 근데 나중에 이 파트를 여러분들 학교에 선생님이 언젠가는 한번 뭐 선행사, 이걸 선행사가 특별한 경우라고 얘기해요. 선행사가 특별한 경우에 that을 써야 된다. 반대로 또 that을 못 쓰는 경우도 또 배울 거예요. 뭐 그런데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원래는 다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맨날 이거 중3이나 아니면 중2 말 되면 이거 배우거든요. 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치지? that만 된다는데요. 알았어. 그럼 그렇게 알고 있어. 됐습니다.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목적격이라 생략도 가능하죠. Is there anything that I can do? 예, 그랬더니 woman이 뭐라 그래요? Sure. Give the dog a bath and don't forget to. 와우 무섭다. Feed 호님, 오 무서워. Feed 호님, 뭐 하는 거 잊지 말란 말이야. 그를 먹고, 그를 먹 잡아 먹는 거 잊지 말아줘. 됐습니까? Don't forget to feed him. 됐습니까? 개고기 맛있는데. 그랬더니 Don't worry. 또는 뭐 Don't be. 아우 잘하네. Don't be worried 되겠죠 뭐. Don't worry. 그 맨과 워먼 대연 내용 파악해 보겠습니다. 남자가 상대방에게 뭔가를 호의를 베풀어 주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So, is there anything that I can do for you? 내가 해줄 게 있을까? 뭐 이거 여러분들 중1이었으면 뭐였어요? Can I help you? 근데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도와줄 게 있을까? Is there anything that I can do? Can I help you? May I help you? 저급 버전, 고급 버전 됐습니다. Is there anything? What can I do for you? 도 알죠? 그래서 What can I do for you? Is there anything that I can do for you? 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뭘 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죠? What can I do for you? 됐습니까? 오케이. Sure. 물론 있대요. 도와줄 게 있대요. 그래서 Give A a bath죠. Give A a bath 됐습니까? 오케이. Bath 목욕이죠. 근데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읽을 것 같아요? 베이스. 얘는 베이드죠. 베이드. 베이드. 뭔 뜻이게요? 목욕. 바다지. 목욕시키. 아니? 됐습니까? 목욕시키다겠죠. 베이드. 뭐 여러분도 이런 것도 알 텐데. 브레스. 브레스랑 브리드. 브리드도 알죠. 브레스는 명사고 브리드는 동사죠. TH의 발음이 달라지죠. 얘는 번데기 발음이죠. 얘는 낚싯바늘 받는 발음이죠. Breathe. 얘도 똑같습니다. Bath, bathe.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bathe the dog 이 말이죠. Bathe the dog. Sure, bathe the dog. Give the dog a bath and don't forget. 이것도 되죠. Remember to feed him. 그래서 여자가 해야 될 겁니까? 남자가 해야 될 겁니까? 이건 남자가 해야 되는 거죠. 남자가 해야 될 건 몇 가지입니까? 맞아요. 뭐 하는 것과 목욕시키는 것과 밥주는 것과 하게 되죠. 됐습니까? 여기서는 또 remember to do 상기시켜주기죠. Make sure 해볼까? Make sure that you feed him. Be sure to feed him. 이런 것도 있죠. Make sure that you feed. Okay. 자, 근데 상기시켜주기 좀 긴 거죠. 그래서 뭐 할 예정이니? What are you going to do during the winter vacation? What are you going? 왜 during인지 얘기해 주시고요. 이제 지겹다고 제발. 아, 신물 올라오는다.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 are you planning to do during the winter vacation? 그랬더니 맨이 뭐래요? I'm going to practice. I'm going to practice taekwondo. What about you? What are you going to do during the winter vacation? 그랬더니 I'm going to visit my uncle in
울릉도. 그러니까 I'm going to visit my uncle in 울릉도.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넌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 거니? 하우롱 will you stay there? How long will you stay there? 그러니까 그랬더니 I will stay there for two weeks. 그러니까 알겠어. 일단 여기까지 뭐 묻고 있습니까? 계획을 묻고 있죠? 예. So what are you going to do? 안만 길어봤자 it. 그래서 뭐 during it. During 어떤 것이라 했죠. 나머지는 안 된다 했죠. I'm going to practice taekwondo. What about you? What are you going to do during the winter vacation? I'm going to visit my uncle in 울릉도.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간의 길이나 물체의 길이를 물어볼 때 쓸 수 있다 했죠. How long will you stay in 울릉도? I will stay in 울릉도 for 숫자 시간 단위 for 2 weeks. 나머지는 안 되죠. 됐습니까? 2주 동안 있을 거다. 며칠 있대요? 14일요. 14일요. 그쵸. 몇 시간 있대요? 미안. 됐고요. 예. 했더니, 멋지게 들린다. Sounds wonderful. 왜 안 되는지 얘기해주세요. 왜 안 되는지. Sounds wonderful. 그 다음에, I have not gone there. I have not. Have not. Gone there ago. 뭡니까? 이거 난리 났죠. 그렇죠? 아, 이씨. 자, 또 얘기할까요? 그렇죠? 아, 수업 빨리 끝낼 수가 없죠. 그렇죠? 빈틸. 빈투 아니야? 빈투 there. 빈투예요, 빈투. 또 수업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해보빈가 해보고. 아, 저거는 뭐 나중에. 시험 끝나고 특별 강의도 너만 불러야 되겠다, 그렇지? 네. 그렇죠. 내가 한 일곱 번 얘기했는데 드디어 일곱 번 얘기하고 이제 여덟 번부터는 이제 특별 대상 관리 대상이잖아. 그렇지? 너도 몰랐죠. 그렇죠. 나도 이제 첫 번째 얘기하고 네 번째 얘기하고, 그렇지? 뭐? 너는 이제 두 번째입니다. 어, 주소 자, 이거 얘기했습니다. Have been to, have been in, have gone to 이러면서. 됐습니까? 오케이. Have been to는 어디에 갔다 와본 적 있다라고 경험. 했어. 경험적이죠. Have been to는 I have been to China, I have been to America 이렇게 갔다 왔다야. Have been to는 Have been은 뭐야? 계속. 그렇죠. 계속사. I have been in 구미. I have lived in 구미. 계속 산다는 얘기죠 이거. Have gone to는 뭔지 잘 써. 그렇죠. 가버려서 여기 없다죠 이거. 됐습니까? 예. 그래서 절대 못 쓰는 표현이 뭐였냐 그래서 I have gone to는 없다 그랬어. 예. 어, 이상하잖아. 난 여기 I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항상 I인데 I have gone to 그럼 나는 어디 가서 여기 없단데 여기 없는 사람이 여기서 말을 할 수가 있어? 예. 없다 그랬죠. 보통 쓰는 게 여기 3인칭이 온다 그랬죠. She has gone to 이렇게. 예. 그녀는 어디 가버려서 여기 없다. 그래서 얘는 무슨 적? 결과적이라 했죠. Have been to는 경험적이고 Have been이는 계속적. 그지 철영아.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I 이거 줄여서 I have not been 되어서 to를 여기 왜 넣는다? 얘 왜 넣는데? 됐습니다. I haven't been there 하면 되겠죠. 줄여서 I haven't been there. 됐습니까? 그다음에 당연히 before죠. 자, 이거 왜 고르라 했냐? 이거 해석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똑같이 이렇게 들어있어, 머릿속에. 전에. 근데 내가 이거 그림 그리면서 맨날 얘기해. 어? 이거는 전부터 계속. 어거는, 어거 쓰는 거 아무거나 하면 얘기해. 어거를 쓴 표현 아무거나 얘기해 봐. 10 years ago. 쿡이죠, 쿡. 왜? 10년 전에. 그래서 어거는 쿡 찍기 때문에 이런 시간의 덩어리적인 현재 완료 시제랑 같이 못 쓴다 그랬죠. 비포를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이렇게 전해라고, 이렇게. 어?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전해. 뭐적 표현이라고, 시간의 덩어리적 표현이라고. 그래서 여기 어구가 모르고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까? 나는, 그니까 이 전에는 내가 살면서 어떻게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이 시간의 덩어리적 전해란 말이야. 그러니까 현재 완료가 우리말에 없으니까 설명하기 좀 힘듭니다. 됐습니까? 10년 전에! 언제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전에 가본 적 없다라는 얘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전해,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전해란 말이야.
얼마나 오랫동안이란 말이야. 얘는 how long 이지 when이 아니란 말이야. 10년 전에 이건 언제죠? 언제 10년 전에? 언제 3일 전에? 이런 건 쿡 찍어 전에죠. 쿡. 알겠습니까? 근데 이건 덩어리 전에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경험이면서 계속인 거죠. 그러니까 경험이라고 봐야 되겠죠. I have never been there before. 전에는 가본 경험이 없어. 됐습니까? 오케이. 내용 파악 좀 이따 쭉 하도록 하고요. 빨리 끝내고 싶은데 여러분 협조를 안 해주죠. 멋지죠. 아, 진짜요? 몇 시간 걸쳐도 됐어. 예, 사진 찍어서 보내줄 거. 가본 적 없다니까 여자애가 사진 찍어서 놀릴 거라면. I will take some pictures and send them to you. 오케이. 왜 나머지가 안 되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뭐 남자가 뭐라 그래요? They'll be great. Don't forget to bring some home. 그거 역같은 거 like 앞에 거요 like candy 그렇죠 이죠 이 네, 그렇죠 네. 기생충이죠 이, 이 캔디죠 그렇죠 lice 그렇죠 이죠 이 이로 만든 사탕 그렇죠 역같은 거 됐습니까 이로 요즘은 기생충으로 요즘 캔디 만드나요? 예 네, 그래서 lice가 아니고요 rice죠 rice 그러니까 재료가 쌀이죠 요새 재료가 그러니까 이것도 곤란을 알리실 때 이거는 벼룩이나 이를 라이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hey, that'll be great 대시 뭐 대시 왔는지 궁금해 죽겠고요 don't forget to bring 뭐 당부하는 표현 여기 있죠 something home like 여기 like 뭐 대신 바꿔 쓸 수 있는지 네, okay I don't forget, don't forget. I remember I want 뒤에 생겼던 말 forget okay I will 쓸 것 같으면 꼭 remember를 써야 되고요 여기에 don't forget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forget을 또 써야 되겠죠 뭔가 그래서 I want죠 I won't forget 됐습니까 예, 그럼 왜 사운드가 아니고 왜 사운드인지 좀 궁금해 죽겠어요 앞에 쓰면 뭐가 생겼었는데 이슈 그렇죠 이시나 대시니까 3인칭 단수 동사 써야 되겠죠 that sounds 동사에 s 붙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얘기했습니다 설명했어 I haven't been there before 가본 경험이 없어 I haven't gone there 아니라 했어 I haven't been there 경험적이죠 have plus been I will take some pictures and send them to you. Send는 to만 그거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 궁금한 거 있어. Send you them. 이건 사형식이네? 네. 그렇죠. 분위기 보면 압니다. Send 그렇죠. them to you. Send you them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왜 안 되는데? 왜냐하면 없어. 누구? Send you? 이상형. 이상하죠. 그죠? Send you them 이상하죠. 네. 아, 그 이상한 걸 이렇게 설명하면 그 말로 그걸 이상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 안 돼. Send you them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되고 너에게 그것들을 보여주다 될 것 같죠. 네. 사용식이니까. 근데 왜 안 되느냐. 친구가 아니라서. 어? 뭐가 아니라서? 자 뭐가 뭐로 뭐인 경우에 이렇게 얘기했죠. 뭐가 뭐인 경우에 목적어가 직접 목적어가 뭐인 경우 대명사의 경우엔 반드시 몇 형식으로밖에 안 된다. 3형식으로밖에 안 된다라는 문법이 있단 말이야. 그렇습니까? Send you them 안 돼요. Send you them 이상하니까. Send them to you야. Send them to you. Give me it. Give me it. 돼요? 그래서 내가 노래를 들려주죠. 갑자기. 그렇죠. Give me it이 안 된단 말이야. Give it to me밖에 안 된다고요. 기억나죠? 너는 안 날 거고 얘들은 늘 그러잖아 뭐 생각스럽게 됐습니까? 기비 투미 밖에 안 됩니다 그런 문법이 하나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어 동사의 다리 사이에 낑가 놓는 거하고 비슷한 문법입니다 됐습니까? give it up 해야지 give up it 하면 안 되죠 마찬가지 give send you them 이상합니다 send them to you 밖에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분명히 가르쳐 줬어 됐습니까? That'll be great. Don't forget. 뭐. 내용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언제에 대해 뭔가를 뭐 대화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언제 있을 일에 대한 걸 묻고 겨울 방학 동안 계획을 묻고 있죠. 됐습니까? 남자애는 뭐 할 계획이고? 연습할 계획이고 여자는 그렇죠. 그런 거 갖고 갔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있을 거냐고 물었더니 2주 동안 14일 동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오케이, 멋지게 들린대고. 남자가 여자가 누가 가본 적이 없어? 남자요. 남자애가 어디 가본 적이 없대? 물론 가본 적이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have never been in 울릉도야. I have never been to 울릉도야. I have never been to 울릉도죠. 그렇죠. Have been to라고 했잖아. 됐습니까? 대현은 뭐 대신 왔다고? 대현은 뭐 대신 왔다고? To 울릉도! 집에 갈 생각밖에 없지, 문딩들아. I have never, 대현은 뭐 대신 왔다고? I have never been to 울릉도. 됐습니까? 전에 before라 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사진 찍어 보낼 거라 그러고요. 여자가 두 가지 붙어가죠. 저, 아니, 아, 여자가 두 가지 붙여가는 게 아니고, 저, 남자가 두 가지를 해주겠대죠, 참, 여자가. 그렇죠? 여자가 첫 번째 해줄 거는 사진 찍어서 보내는 거랑, 그 다음에, 집에 올 때 뭐 가져오는 거? 엿 같은 거 갖다 주는 거. 엿 먹어라! 이거. 다 가져왔어? 이러면서 탁!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잊지 않을게. 랩업 1입니다. 뭔가 당부하는 것과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있겠죠. 이봐 조심해요. Hey! Watch out! Watch out! Be careful! Be cautious! 가대죠. 코우셔스가 뭘 것 같아 그래? 그렇죠. 코우셔스 어떤 조심하는이죠. 맞습니까? 시끄라. Watch out, be careful, be cautious. 좀 조심하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린데? What do you? 그렇죠. What do you mean이죠. 나머지 안 됩니다. 맞습니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할 때 What do you mean? What do you mean by that? 오케이, 그래서 look at the look at the traffic light. It's red. red니까 조심하라고 했죠. You cross. You should cross when it's green. You should cross when it's green. You shouldn't cross when it's green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얘를 고를지 얘를 고를지는 여기서 결판 났습니다. 됐습니까? You should cross the street when it's rain. Let me, oh, I'm sorry. I 몇 번째 녀석이야? I thought it was green. I thought it was green. 그러니까 이 남자는 손에 뭘 들고 있었다? 지팡이. 손에 여러분들처럼 뭘 들고 걸어가고 있었다? 그렇죠. 휴대폰 들고 가고 있었죠. 맞습니까? 여자가, 뭐, 여자들이 항상 이런 건 맨날 여자야. 아이, 성찬배, 그치. 남자, 여자 바꾸자, 그치. 됐습니까? 뭐, 여자애가 막, 남자애가, Hey, watch out! 야, 이년아, 조용히, 조심해! 그랬더니, 여자가, What do you mean? 뭐라 그런 건데? 왜? 왜 시민대, 새끼야? 그랬더니, Look at the traffic light! It's red. You should cross when it's green. Oh, I'm sorry. I thought it was green. 뭐 이거 많이 했습니다. 얘는 뭐해? 뭐였더라 이거? 티치에 가고 싶어. 이거 뭐 치웠더라? 몸을 통과해요. 비록 뭐일지라도. 아, 그거 아닌가? 가만히 있어. 여기 있습니다. 비록 뭐뭐일지라도. Go. 그러니까 Go. 이게 비록 뭐뭐일지라도. Go. 그러니까 오케이. 다음. 여기서 랩 업 2. 마지막. 오케이, 마지막. 오케이. 너 내 좀 부탁하고 있죠? 그럼 뭐라고? Can you take care of my cat Jason? 이외에도 would you take care of, would you care for, would you look after 상대방에게 뭔가 부탁할 때 would you, could you, can you, will you 되죠? 해줄래? Can you, could you, will you, would you? 그래서 이거 말고 뭔가 있니 하면 되겠죠? Is there? Is there? Anything? Is there anything? Something. Is there anything I can do for you for your cat? For my cat?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아, 아니네, 참. 이거 상대방에게 부탁하니까 Is there anything? 미안합니다. 안 됩니다. 이거. Is there anything? 안 됩니다. Is there anything은 해주겠다는 거니까 안 됩니다. 이거 부탁하는 거니까 안 되죠. 미안합니다. 됐습니까? 네, 그랬더니 이때죠? 그래서, 네, 그래서 Is there anything? Is there something? Anything. 다 된다. Anything. 데이터로 생략 가능. 데 위치. 위치 안 된다. 진짜. 네네네. 안 돼 안 돼 안 돼. 가만히 있어도 I have to. I have to know. 그렇죠? I need to know. I have to know. 뭐야? 뭐야 너?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is there anything이겠죠? 그렇죠?
왜 something은 안 되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Is there anything that I have to know? Is there anything I need to know? 생략 가능하고요. 왜 목적격이 예. 생략 가능하죠? 왜 something은 안 되는지. Is there anything that I have to know? 그랬더니 yes, you should not give it a bath. 동사가 아니죠. 됐습니까? 네. 명사 와야죠. You should not give it a bath. 네. Anything else? Anything else? 그랬더니 well, don't forget to bring it. 추가 음식 뭔데? Give. Feed. 아니야. Give it enough food. Enough food. Don't forget to give it enough food. 일단 여기까지 상대방에게 부탁할 때 will you, 뭐 would you, can you, could you. 그 다음에 돌보다 3종 세트. 그 다음에 우리 초룡이는 아직도 헷갈리더라. 아니 저번에 맞춰줬대. 그렇죠. 근데 이번에 왜 또 틀렸어? Care about은 뭐 하다? 관심을 주다. 그렇죠. 신경 쓰다, 관심 갖다도 이건 돌보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죠. 재밌죠, 그렇죠. 맞습니다. 돌보다, care for, take care of, look after my cat Jason. 그래서 여자가 남자인 제이슨한테 고양이를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뭔가 있니? Is there anything I need to know? 내가 꼭 알아야 될 게. 왜 anything 밖에 안 되나요? Anything은 의문문이니까 any만 써야 되고. 그러면 뭐 will you have some cookie 안 돼? Yes를 원할 때만 써면 돼. 그렇죠.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야. 아니면 yes일 거라고 생각하고 대답하는 거야. 진짜 내가 알아야 될 게 있는지 아닌지 궁금해서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니까 의문문에선 any를 써야죠. 됐습니까? 진짜 궁금해서 묻으니까. 그러니까 묻는 거나 not이 있을 때는 뭘 쓰는 게 정상인데 any를 쓸 때는 쓰는 게 정상인데 예외가 있다. 묻는 말에 some이 들어갈 때는 뭔가 권유할 때 will you have some cookies 이런 거 할 때만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뭐 좀 할래? 라고 물었을 때 그때 yes라고 대답을 하겠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권유하는 의문문에서는 some을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진짜 궁금해서 묻니까 Is there anything I need to know? 그래서 you should not give it a bath. 됐습니까? 그래서 give it, you should not give it a bath. 그 다음에 okay, anything else 밖에 Don't forget to give it enough food. 왜? 어떤 food는 이게 형용사죠. 됐습니까? 오케이. 됐네요. 오케이. 다음 시간에 됐습니다. 빨리 와. 지금 몇 시야? 8시 19분. 8시 반. 네? 8시 반. 아. 떡볶이가 떡볶이 안 먹냐고. 어? 떡볶이 혼자 먹으라고. 떡볶이 먹고 갈래? 아니요.